한울금융그룹 한진우 회장의 입양딸인 이주. 끝났다. 미대 출신인 그녀는 남편인 세혁과 결혼생활 중이었는데, 세언니 저승사 자우치. 그렇게 시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는데요. 한 시간 후에요? 아유, 애들이 굳이 오겠다는데 그럼 어떡해. 아주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간단하게 준비해. 간단하게. 시엄마의 친구들이 온다는 소식에 분주하게 준비를 하던 그때 손을 베어버린 이주. 조금 베인 거예요. 집에 밴드가 없어서. 누가 보면 손가락 잘린 줄 알겠네. 시간 없고 재료 없고 실력도 없으면 그때 시키라고 있는 게 배달이야. 죄송해요, 어머니. 혹시 너 난 먹이려고 이러는 거니? 어째서인지 재숙은 그녀를 타박만 하는데. 친정 간다고? 그럼 이참에 세혁이 얘기도 좀 해. 얼마나 좋니? 사돈 어른 회사에 우리 세혁이 자리 하나 딱 만들어주시면. 어머니, 말씀드렸잖아요. 오로지 자신의 아들 세혁 생각뿐인 재숙. 네 동생 유라, 서도국이랑 결혼할지도 모른다며. 근데 서도국은 세혁이네 회사 대표잖아. 아니, 지네 사장님을 아랫동서로 두는 게 말이 되니? 그렇게 세혁이 길을 죽이고 싶어? 이내 이주는 친정에 도착하는데요. 어머니! 유라야! 그 시각.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 누가 내 허락도 없이 이따위로 그림을 걸었지? 작가 순이 아니라 컬렉터 순! 우리 저축은행 인수 축하 파티에 VIP 컬렉터들이 왜 소장 작품들을 흔쾌히 대여해 줬을까? 과시하는 거야. 우리 갤러리 어떤 등급 고객인지 리스트 확인해서 그 순으로 작품 정렬해. 진웅의 아내이자 갤러리 더한 대표인 정희는 VIP 행사 준비 중이었고, 그림을 볼 때 어떻게 봐야 하냐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다들 눈으로 보지 않나요? 어떤 그림을 좋아하세요? 저도 그냥 딱 봤을 때 예쁜 게 좋아요. 이쁜데 끌리는 건 본능 아닐까요? 이주의 의붓동생인 유라 역시 행사장에 있었는데. 네, 아가씨. 어쩐 일이십니까? 저희 어머니랑 유라가 안 보여서요. 혹시 어디 계신지. 오늘이 VIP 파티였나요? 네, 다들 행사장에 계십니다. 사실 이주는 입양하라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늘 따돌림을 당했고.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네, 엑시테리어 비서실입니다. 아, 저 유세혁 실장님 자리에 계시나요? 휴가라고요? 여보세요? 남편인 세영 역시 그녀에게 비밀이 많아 보였는데. 참, 사모님, 실장님 퇴사하신 데서 저희도 무척 아쉽습니다. 마음 써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듯 세혁을 만나는 이주. 얘기를 하지. 그랬으면 나도 같이 와서 도왔을 텐데. 무슨?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고마워. 뭐가? 그냥 다. 너한테 고맙단 말 드릴 일 아니야. 알았어. 실장이 좀 도와야겠다. 그럼 이따가 봐. 이따 행사 끝나고 할 얘기가 있어. 화내지 않고 들어줬으면 좋겠다. 나 세혁 씨 믿어. 그럼 이따 봐. 이후 그녀는 가족들에게 그림을 보여주지만. 우리 언니 야심가였네. 여기 걸리고 가져온 거지? 넌 갤러리를 한다는 애가 옛날에나 유행했지. 요즘 누가 이런 그림을 거니? 촌스럽게. 저 걸려고 한 거 아닌데. 제대로 된 가족 사진도 없고 집에 갔다가 어머니랑 유라 사진 봤어요. 보기 좋더라고요. 다 같이 찍었으면 더 좋았겠다 싶고 그래서. 얼른 치워. 전시 후지단 말 들을라. 늘 그래왔듯 두 사람이 이주와 그녀의 그림을 무시하던 그 순간. 어머! 뭐야? 자기네 가족 사진은 왜 가져왔어? 사진이야, 그림이야? 저희 언니가 그렸어요. 얘가 미대 나와서 화가 지망생이다. 화가 지망생은 완전히 프로인데. 그렇게 VIP 사모님들 덕분에 이주의 그림이 벽에 걸리죠. 그때 태자그룹 창업주 손자인 도국이 등장하고. 괜찮습니다. 침 안 묻혔어요. 알아요. 보고 있었으니까. 이걸로 지워질 텐데. 감사합니다. 이내 그녀의 그림을 칭찬하는데요. 하이퍼리얼리즘 뭐 그런 건가? 네, 그림에 대해 잘 아시나 봐요. 아, 도국 씨 왔으면 전화하지 않고요. 그림을 구경하느라. 오셨습니다, 대표님. 바로 그가 유라의 결혼 예정자였죠. 대단하죠, 우리 언니. 그만해, 유라야. 아, 와이프가 이렇게 멋진 그림을 그렸으면 나서서 자랑할 일이지 왜 말려? 우리 언니 사랑하기는 해? 뭘 그렇게 놀래? 그때 도국에게 전화가 오고. 난 손 좀 씻고 올게.
그렇게 잠시 후 대표님, 할머님이 쓰러지셨답니다. 그럼 유라도 오라고 할까요? 왜 한유라 씨를? 유라랑 지금 혼담 진행 중이시니까 그럼 다 가족이 될 테고. 가족이요? 참 감사 인사도 못 드렸죠. 그동안 저희 남편 회사 일 잘 살펴주신 거 감사드려요, 대표님. 한희주 씨가 그 사람들 대변인입니까? 왜 대신 인사하고 감사하고? 가족이니까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한희주 씨를? 그건 너무 무례하시네요. 정말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겁니까? 미안합니다. 이제도 만날 일 없을 겁니다. 이내 도국이 돌아간 뒤 자선 경매가 시작되는데요. 오늘 이 작품을 보러 오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성진 작가님의 미공개작으로 1980년대 미국 체류시 작업하신 작품입니다. 20억 천 서면 있고요. 3천, 6천 금액 호가하겠습니다. 35억, 46억 9천, 38억 5천, 38억 6천 이대로 확정할까요? 그리고 그때 40억 낙찰됐습니다. 그렇게 순조롭게 경매가 끝나는 듯 보였는데 사모님, 그림은 이따가 경매 끝난 후에. 나한테 사기를 쳐? 이거 보여? 40년은 된 그림이 나무로 가려진 쪽이랑 아닌 쪽이랑 어떻게 색이 똑같지? 그림을 낡아 보이게 하려고 커피색 물감을 칠하고 천을 씌운 거죠. 사모님이 지난번에 구매하신 선진 작가의 작품도 똑같았습니다. 사실 정혜는 지금까지 위작품들을 비싸게 팔고 있던 것이었죠. 누가 작가님의 화풍을 따라할 수 있겠어요? 못할 건 없지. 뭐든 똑같이 베낄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사모님. 다 까보면 되겠네. 이주야! 네, 어머니! 그만하십시오. 사모님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이내 그녀는 모든 범죄를 이주에게 뒤집어 씌우는데 이 일, 네가 한 걸로 해. 이주 아가씨가 선진 작가님의 화법을 똑같이 따라할 수 있다면서 제게 이익금 분배를 제안하셨습니다. 김 실장님, 이주야, 지금만 그런 걸로 하자. 엄마가 변호사 바로 보낼 테니까. 김 실장님, 대체 왜 이런 짓을... 증거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판매에 대금을 입금시킨 페이퍼 컴퍼니 계좌 거래 내역서가 있을 겁니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그동안 완벽하게 일을 꾸며놓은 정혜. 찾았어요, 서류. 한울재단 쪽에 넘기는 그림 작업은 잘하고 있지? 최대한 똑같게. 잘못 가르친 제 잘못이에요. 저를 잡아가세요, 경찰 선생님. 그러는 사이 세혁은 이주가 아닌 유라의 기분을 살피는데요. 괜찮아? 갤러리 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아, 니네 대체 무슨 짓을... 아, 나 이제 어떡해. 내가 어떻게 하면 안 울래? 오빠가 무슨 상관인데? 네가 우는 거 보면 내가 더 울고 싶어지니까. 사실 세혁은 유라를 사랑하고 있었고 네 옆에 있고 싶어서 이주랑 결혼한 거야. 그래서 뭐 지금 뭐 어쩌자는 건데? 나 이주랑 헤어질게. 그리고 너한테 가고 싶어. 내가 더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면. 아주 미쳤구나. 어? 그때 이주가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빠나 언니나 어쩜 그렇게 똑같아. 어떻게 그렇게 자기 분수를 몰라. 그제야 남편의 진심을 알게 된 그녀. 거짓말이지? 그럼에도 이주는 이 상황을 믿고 싶지 않았죠. 그럴 리 없잖아. 그렇지? 오늘 얘기하려고 했어. 회사 그만둔다는 얘기하려고 한 거 나도 알아. 그러나 세혁은 그녀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고 나랑 왜 결혼했어? 불쌍해서. 부모에게조차 잘 보이려고 애쓰는 모습이, 그럼에도 어떻게든 괜찮은 척 웃는 네 모습이 꼭 나 같았어. 세혁 씨가 뭔데 날 불쌍해.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네가 뭔데 날 불쌍해. 결국 배신감을 느낀 이주는 경찰을 피해 도망치는데요. 어디니 이주야?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럴 때 네가 은혜를 갚아야지. 갈 데 없는 애를 입양해서 이만큼 키워놨으면. 말이 잘못 나갔다. 내가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하겠니? 가족이잖니 우리. 하지만 바로 그때 교통사고를 당한 그녀는 큰 수술을 받게 되었죠. 이제야 좀 조용해졌다. 어머니, 겨우 단둘이 됐네. 처음부터 난 네가 싫었단다. 기억나니? 보육원에서 어린 이주를 처음 만났었던 정혜. 날씨가 많이 덥죠? 넌 어떻게든 내게 잘 보이려고 애를 썼고 성공했지.
그런데 정작 집에 와선 고아원에 다른 애들한테 미안하다고 울었어. 어이가 없더라. 이주야, 다음 생에는 너무 착하게 살지 마. 너만 피곤한 거야. 뒤에서 연결하고 나와. 네, 회장님. 혼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주는 비참하게 해당하고 맙니다. 신이시여, 못난 저를 가엾이 여겨 단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내 모든 걸 걸고 그들에게 복수하겠습니다. 당신 앞에 맹세합니다. 그런데 뭐야 언니, 그새 잤어? 내가 따라가서 사진도 찍어주고 드레스도 골라줘야 되는데 아쉽다. 사진 꼭 보내줘, 알았지? 분명 죽었던 이주가 어쩐 일인지 1년 전으로 되돌아가는데요. 22년이라고? 이게 무슨... 그리고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는 그녀. 과거로 돌아왔다는 거야? 신부님, 잠깐 거울 한번 보실게. 정말 너무 아름다우세요. 회귀한 이주는 다시 드레스를 입은 채 세혁이 앞에 서는데, 여기서 드레스 입어본 사람 중에 몇이나 결혼했을까요? 셀 수가 없죠. 이내 그녀는 드레스를 찢어버리고, 아니 너 지금 이게 무슨... 그렇게 복수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야, 파은사님, 그쪽이 훨씬 새 신부 같다. 이에 세혁은 당황했고, 너 갑자기 왜 이러는 건데? 서운한 게 있으면 대화로 풀자고. 그럴 시간 없는데, 이제 한순간도 허비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지금 어딜 가는 건데? 파혼 통보하러 내 가족에게, 그리고 네가 사랑하는 한유라에게. 이후 정혜에게도 파혼 소식을 알리는 이주. 뭐라고? 저 세혁 씨랑 결혼 안 한다고요. 못 들으셨어요? 아니면 제 말은 들어도 모른 척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그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파혼이라고? 제가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신경을 못 썼더니 이주가 많이 서운했었나 봅니다. 예식장이랑 청첩장은 제가 잘 조정하겠습니다. 다들 내 말은 듣질 않네.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 거야. 결혼 안 하는 이유 얘기해줘, 여기서? 결국 세혁은 이주를 밖으로 데리고 나오고, 너 오해하는 거야. 너랑 결혼하는 거 나도 내 의사로 결정한 거라고. 그렇게라도 유라 곁에 있고 싶었겠지. 좀 솔직해줘. 있는 집 자식이니 어쨌든 집에 보탬은 될 거고, 입양하니까 자기가 크게 처지는 것 같지도 않고. 무엇보다 유라를 곁에서 계속 볼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메리트였을 테고. 어떻게든 파혼을 막으려는 세혁에게 그녀는 뼈를 때리는데요. 이주야! 너 내 사정 잘 알잖아. 우리 아버지 그나마 있던 돈 주식으로 다 날리고 돌아가시고, 어머니 개똥 사해까지 당해서 빚만 남은 거. 우리 가족 그나마 내 결혼 보고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잘할게. 너 나 좋아했잖아. 어? 아니. 뭐? 착각했어. 그런 뒤 이주는 친구 수진을 만나러 가죠. 그러니까 네 얘기 정리하면, 유세혁이 너 말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그 여자가 바로 네 동생, 그래서 파혼한 거고? 야, 근데 너 왜 그렇게 태연해? 내가 괜찮은 의사 소개시켜줄까? 소개시켜줘. 네 사촌 서도구. 도구 오빠는 왜? 잠깐만, 너 설마 치정물로 모자라서 복수물을 찍게? 이건 막장물이야 완전. 누가 내 동생인데 날 기만하고 이용하는 사람을 가족이라고 할 수 있나? 환희주, 너 진지하게 말할게. 나 서도국 잡고 싶어. 그렇게 이주는 아주 제대로 흑화를 했는데, 세상에서 제일 재수없는 게 자기 잘난 걸 아는 남자라고. 사돈 할머니가 정국 오빠보다 도국 오빠를 마음에 들어 하는데도 지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나가서는 지 회사 차렸잖아. 근데 여자는 아무나 눈에 차겠니? 암만 공들여봤자. 10분이면 돼. 내일 오후에 서도국 한유라랑 약속이 있어. 장소랑 시간만 알아봐줘. 다음날 유라를 기다리던 도국 앞에 나타난 이주. 안녕하세요, 서도국 씨. 한이주 씨? 저 아세요? 맞선 상대의 집안 정도는 압니다. 유세혁 실장의 와이프 되실 분 아닙니까? 파혼했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결혼 유라 말고 나랑 하면 어떻겠어요? 어차피 비즈니스라면 말이죠. 소문에는 재미없는 여자라던데 생각보다 재밌군요. 내가 당신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더 기백이 있다거나 아니면 더 섹시하거나.
그때 두 사람 앞에 유라가 등장하는데요. 언니? 왜 둘이 같이 있어요? 한혜주 씨, 어떻게 할 거지? 나랑 얘기 좀 해. 잠깐 저쪽에서. 그건 곤란할 것 같은데. 우린 이걸 써야 하거든. 어때요, 소도국 씨? 올라가죠. 도국! 그렇게 이주와 도국은 함께 호텔방에 들어가고 여긴... 일할 때 쓰는 방이야. 한혜주 씨랑 나는 일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혹시 다른 일을 생각했나? 근데 왜 계속 반말이지? 그쪽이 먼저 했어. 이제 말해보지 그래. 아까 하려던 얘기. 그때 유라에게 연락이 오는데 나 여기서 계속 기다릴 거야. 그러자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지. 뭐? 별일 없으면 자고 가라고. 하지만 도국도 만만한 상대는 아니었고 별일은 없는데 여기서 잠만 잘 생각도 없어. 뭐? 결혼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그거 나한테는 중요한 일이라서 확인해봐도 되나? 솔직히 내 취향은 아니라서. 그런 그녀의 모습에 도국은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근데 왜 나지? 당신은 왜 날 택했냐는 소리야. 내 가치를 알아볼 정도의 눈은 있는 사람 같으니까. 난 그쪽 귀찮게 안 해. 결혼한 동안은 노터치.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이혼해 줄게. 당신이 궁금해졌어. 한희주란 사람 꽤 재밌거든. 앞으로 더 재밌어질 거야. 그러는 사이 애같한 유라는 세혁에게 모든 사실을 전하는데 일단 진정해. 유라 네가 상황을 오해한 걸 수도 있으니까. 나 보란 듯이 다정하게 안고 저 위로 올라갔어. 다시 내려오지도 않았고 남녀 둘이서 호텔방에서 뭘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오빠는? 그녀는 이주에게 도국을 뺏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이주 언니 어떻게 할 거냐고. 얘기를 들어봐야지. 대체 뭘 어쨌길래 하루아침에 사람이 저렇게 변해? 마치 우릴 다 망가뜨리고 싶은 사람처럼 다 꼴도 보기 싫어. 그 시각 취한 것 같은데 그만하는 게 어때? 누가? 서도국 씨가? 이주는 술에 한껏 취했는데요. 먼저 자는 게 어때? 아, 그건 내 건데. 안 뺏어. 도국은 왠지 그녀를 챙겨주고 싶었고. 너무 마른 거 아니야? 나랑 결혼하고 싶으면 살부터 찌워. 난 와이프 먼저 저 세상에 보내고 싶지 않으니까. 나는 이미 한 번 죽었는걸. 취했어. 이제 그만 쉬는 게. 이번엔 다를 거야. 달라야 돼. 그러더니 잠들어버린 이주. 그렇게 두 사람은 하룻밤을 보냈는데 잤어? 이내 그녀는 몰래 빠져나와 집으로 향하죠. 너 제정신이야? 다음에 유라가 선본 남자한테 손을 대? 어제 일로 이준의 가족 분위기는 살얼음판이었고 남부끄러워서 원 자매끼리 한 남자를 두고 싸우겠다는 게 말이 되냐? 원래대로 세혁이랑 결혼해.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랑 결혼하라고요? 네가 하고 싶다고 졸랐어.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남자요. 그때 세혁이 들어오는데요. 이주야 제발. 세혁 씨 다른 여자 좋아해요. 뭐? 나 말고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고요. 언니 진짜 왜 그래? 오빠가 날 좋아한다니 그게 말이 돼? 유라는 세혁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걸 믿지 않았고 형부가 드레스 제대로 안 봐줬다고 다른 여자 좋아하는 거 아니냐면서 막 화내고 뛰쳐나가버렸다며.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나한테까지 이래? 그러니까 이준호, 세혁이가 좀 서운하게 했다고 일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냐? 못 봐주겠네 진짜. 지금 드라마 찍어요? 그만 포기하라고요. 나 소도국이랑 잤다고.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이래요? 저거 방에 쳐넣어. 깊이 반성할 때까지 절대로 내보내지 마. 그렇게 이준은 방에 갇히게 되죠. 나는 죄수고 여긴 감옥이었구나. 한편 가족들에게 중대 발표를 하는 도구. 부모도 모르게 뭘 한다고 지금? 아니요. 아니야. 이놈의 자식이 보자보자 네가 너 증발이었자. 변비서 내 별명이 먼저 읊어봐. 네? 여기서요? 그게 무성애자. 뭐가 어째? 뭐라 카노? 자매품으로는 무성욕자와 또 있습니다. 아유 별 거지 같은 소리 다 듣겠네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해야죠. 안 그래요? 그딴 소리 듣기 싫으면 다른 여자를 만나. 싫습니다. 와이! 대체 이유가 뭔데? 예뻐요. 마음이 가. 그때 이주가 그에게 전화를 하고 네, 서도국입니다.
한희주. 내가 얼마나 연락 기다렸는 줄 알아? 만나서 얘기를 좀 했으면 했는데 나 지금 갇혔거든? 부탁은 존댓말로 해야지. 두 살이나 많은 오빠한테. 구해주세요 왕자님? 이라든가. 싫으면 말고. 미쳤네. 내일 준가? 아, 알았어 알았어. 구해주세요 이 왕갑빠! 왕갑. 이내 도국이 이주에게 향하려는 순간 그의 입양하라며? 너랑 선봤던 동생이랑 다를 게 뭔데? 근데도 걔랑 결혼하겠다고? 궁금한 여자니까요. 내 평생 처음으로. 그 시각 정혜는 이주가 전화한 사실을 알아챘죠. 서도국한테 전화한 거야? 하룻밤 같이 보냈다고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서도국한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사랑하기라도 할 것 같아? 친엄마한테도 버림받은 애를 어떤 남자가 사랑하겠어? 고아원 시절을 생각해야지. 어떻게든 입양 가겠다고 착하게 굴었었잖아. 그 덕에 네가 지금 여기 있는 거고. 그런데 그때 너도 한혜주 씨 이리 나와 당장. 도국이 이주의 집에 도착했고 자매가 태자 그룹구 둘째 아들? 서도국입니다. 아이 지가 참 갑작스럽게. 아버님께 결혼 승낙을 받으러 왔습니다. 결혼이라면 우리 유라와? 아니요. 이주입니다. 어? 선은 유라랑 보고 결혼은 이주랑 한다니. 이건 너무 경우가 없는 거 아닌가? 일부러 최강그룹 사모님까지 끌어들여 선자리를 만드신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략 결혼은 제 취향이 아닌지라 한유라 씨에게 거절 의사를 전했고요.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식을 올리고 싶은데 아버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웅은 태자그룹 사위를 놓치고 싶지 않았죠. 둘이 서로 좋다면야. 말도 안 돼요 이건. 대체 둘이 언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주 씨와 내가 단둘이 만난 건 어제가 처음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날 바로 자고 결혼까지 결심한다고요? 운명적인 상대를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이주를 데리고 나온 도국. 한 숟갈이라도 떠.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내가 불쌍해? 뭐? 봤잖아 내가 그 집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는지. 하룻밤 그거 의미 없다. 근본도 모르는 애를. 너 같은 애를 세상에 어떤 남자. 그만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곱씹을 필요 없어. 그쪽은 내 편을 들어주고 날 구해주고 이렇게 걱정도 해주고. 그건 분위기 좋긴 좋다. 든든해. 이내 이주는 그동안의 가족사를 얘기해주는데 그 집에서 대체 어떤 일을 더 당한 건데. 내 밥에 약을 탔었어. 주방에서 일하던 이모가 앉으셨대.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때부터 누굴 믿어야 할지 모르겠더라. 가족한테 이런 감정 품는 사람이 있어? 가족 중에 누가 날 어떻게 할까 그런 의심하는 거 이상한 거지. 복수하고 싶어. 말해봐. 나와 결혼하려는 진짜 이유 복수하겠다는 거야? 한유라와 이정혜에게? 그래. 그래서 당신을 택했어. 한유라가 서도국을 가지고 싶어 하니까. 유라가 아파하면 그 애를 사랑하는 세혁 씨도 괴로울 테니까. 친딸이라면 죽고 못 사는 어머니도 모두가 그럴 테니까. 그래. 말했잖아. 기백 있는 여자가 내 타입이라고. 그러더니 이주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하는데요. 공주를 구하러 갈 땐 이 정도는 준비를 해야지. 일단 약식으로 할게. 나와 결혼해줘 한희주. 난 아무것도 준비 못했는데 어쩌지? 그럼 행동으로 보여주던가. 그러자 도국에게 입맞춤을 하는 이주. 이게 아니었어? 나는 그게 그걸로는 턱없이 모자라는데. 뭐? 이어 도국은 뜨거운 키스를 날리죠. 그리고 다음날 너 서도국이랑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소리야 갑자기? 기사 떴어 니들 열애 기사. 어? 이거 누가 올린 거야? 아유, 돈만 내면 기사 뿌려주는 데 있잖아. 뭐? 주 일간지 쪽은 데스크에서 나처럼 먼저 잘릴 거고 올려도 내리라고 하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포털에 쫙 뿌려준 업체를 모른 거겠지. 이런 거는 주워담기도 힘들거든. 말도 안 돼. 누가 이렇게 용의주도한 짓을. 아 이런. 이쁘게 나와야 되는데. 사실 열애설 기사를 낸 건 다름 아닌 도국이었고. 그러네. 다 계획된 거였어. 이 소식을 접한 연아는 당장 도국에게 연락하죠. 왜 저라고 단정 지으세요 어머니. 증거도 없는데. 내가 널 몰라? 아무리 그래도 안 돼.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한다고. 아이고 회의가 있어서. 그럼 현비서. 네 대표님. 기사는 제가 최대한 빨리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 없습니다. 네. 네. 내릴 필요 없다고.
결혼할 거니까. 에? 어때? 엄마. 우리 둘 잘 어울리나? 제가 매제로서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비서로서? 어느 쪽이든 긍정적인 답변이 가능한 쪽으로? 그건 불가능합니다. 방금 전에 저도 듣고 대표님도 들었지 않습니까? 사업이든 결혼이든 결과가 중요한 거야. 나는 결과를 내는 사람이고. 그날 저녁 정혜 역시 이 결혼을 막으려고 하는데, 결혼을 뭐 애들끼리 하나요? 최강그룹 사모님이 그러는데 서도국 내에서 아주 불쾌해한대요. 집안에선 절대 허락할 생각 없는데 지들끼리 그러는 거라고. 뭐? 참, 그쪽에 금감원 관계자도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안 그래도 보는 시선들이 예민한데 괜히 빈정상해서 우리 저축은행 인수도 막으면 어째요? 그때 이주가 집에 돌아오고, 너 이리 와봐. 진웅은 도국에 대해 묻는데요. 서도국 믿어도 되는 거냐? 지 혼자 좋다고 난리치다가 안면몰수하고 그럴 놈은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결혼이란 거 우리나 태자그룹 정도 되면 기업 간의 협약이나 마찬가지야. 우리 유라 정도는 돼야 명함이라도 드림일 텐데 넌 뭘 어쩔 생각이니? 이에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주. 받아야죠 허락. 부모님 두 분 혼주석에 앉으시고 유라같이 부케도 받고 그렇게 모두에게 축복받는 결혼 해야 하지 않겠어요? 상견례는 어떻게 할 거니? 상견례요? 그럼 양가 인사를 해야 결혼을 하지. 우리 아버님도 참석하셔야 하고. 그렇죠 여보? 글쎄 그건 이태조 회장님도 나오실 텐데 격을 맞춰야죠. 안 그래? 네, 마침 도국 씨 만나기로 했으니까 잘 의논해 볼게요. 이후 그녀는 도국의 집으로 향하고, 이내 집 안으로 들어서는데, 뭐야 언제 왔어? 방금 뭐 하는 거야? 금방 돼, 앉아있어. 그녀를 위해 요리를 하고 있는 도국. 요리도 할 줄 알아? 배웠어? 원래 잘했어. 요리 실력에 잘생긴 외모, 명석한 두뇌까지 타고났지. 하지만 그의 단점은 자뻑이 좀 심하다는 것이었죠.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냐고. 그야 좋아하니까. 어? 왜 이렇게까지 해주냐며. 원래 난 요리하는 거 좋아하거든. 그 기사 당신이 한 거잖아. 그런 자극적인 사진까지 연출하면서 돈까지 써서 기사를 뿌린 거 왜냐고. 한희주가 발뺄까 무서워서? 뭐? 그쪽이 나한테 한 제안들 너무 탐나서 난 다 챙겨야겠거든. 그쪽이 먼저 발빼지 않는 한 내가 그럴 일은 없어. 그래? 그럼 서로 확실히 하는 게 좋겠지? 도국은 기다렸다는 듯 그녀에게 혼전 계약서를 내밀고, 재산은 각자 관리, 사생활은 노터치 등등.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 정리한 거야. 결혼 계약 기간은 뭐 협의해서 쓰면 되고. 기간은 1년으로 해. 그리고 여기에 조항 하나만 더 추가하고 싶은데. 어떤 걸? 이 결혼 사전에 어른들의 허락을 받는다. 그래야 의미가 있어. 이정혜, 한유라 그리고 아버지까지 다들 식장에 앉아서 우릴 축복해야 해. 어차피 당신도 투자 받으려면 할머니께 인정받아야 될 테고. 동의? 동의. 이제 서로 확실한 사업 파트너가 된 거지 우리? 응? 그럼 베이스 캠프가 있어야겠네. 베이스 캠프? 여긴 어때? 여긴 당신 집이잖아. 그 집 나와서 여기 살면 어떠냐고. 우리 둘이 같이 살자고? 미쳤어? 나는 오늘 본가에 들어갈 거야. 어른들께 결혼 허락을 받으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한편 유라는 도국의 동생 도나를 만나는데요. 야 한유라! 와 서도나다. 도나는 SNS 스타였고,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인사는 됐고. 네 언니라는 사람 뭐니? 뭐? 얼마 전까지 다른 결혼할 사람 있었다던데 사실이야? 맞아요. 저 SNS 아이디 세일장이요. 아시죠? 매번 댓글 다는데. 아 모르시는구나. 우리 집 운전해주시던 기사님 댁 딸이야. 우리 언니가 결혼하려던 건 얘 오빠고. 뭐? 네 언니 남자 취향 되게 다이나믹하다. 언니가 정신적으로 좀 안 좋아. 이런 말하기 그런데 언니가 피해의식이 있거든. 아무래도 어렸을 때 입양됐다 보니까 잘해줘도 멋대로 꼬아서 받아들이고 어떻게든 날 이기고 싶어하는 그런 게 나도. 그렇게 이주의 험담을 해보지만. 왜 그렇게 보는데? 네 말 좀 예상 외라서? 뭐가? 네 언니라길래 너랑 같은 과인가 했지. 괜찮은 남자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서로 엎치락뒤치락 레슬링하는? 뭐?
데슬링? 근데 까는 뉘앙스가 동족 혐오 쪽이 아니네. 아예 같은 레벨로 취급을 안 해. 그럼 적어도 너랑 같은 부류는 아니란 건데. 하니즈 걔 진짜 이상하거든요? 우리 오빠가 걔한테 얼마나 잘했는... 내 눈으로 확인할게요. 난 내 안목만 믿거든. 그러는 사이 세혁의 엄마인 재숙이 이주를 찾아왔는데요. 우리 잠깐 얘기 좀 하자. 전 할 얘기 없는데요. 갑자기 마음 바뀌었다고 그렇게 반통보하면 우리 세혁이 어쩌라고. 속 시원하겠죠. 돈에 팔려가지 않아도 되니까. 어? 우리 집에서 가게 해준다고 한 거 벌써 계약하셨죠? 권리금까지 미리 땡겨서 준 거 곤란해서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빨대를 꽂으려거든. 아드님 등에 꽂으세요. 내 인생까지 망치려고 하지 말고. 그러자 화가 난 재숙이 달려드는데. 아니 뭐 하는 거야? 나야! 너는 혼 좀 나봐야 돼. 내가 어디서 못된 말만 배워가지고 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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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좀.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요. 갈게. 갈 건데. 우리 세혁이만은 받아줘라. 제발. 어? 뭐 하자는 수작이에요, 이게? 수작이라니. 나 네가 시키는 대로 다 한다니까. 다짜고짜 이주에게 매달리기 시작하는 그녀. 제발 우리 세혁이만은 좀 받아줘라. 놔요! 엄마! 엄마! 엄마 괜찮아? 야, 아니쥬! 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네가 먼저 좋다고 우리 오빠한테 매달렸잖아. 오빠 찬 것도 모자라서 이제 엄마까지 차?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니? 아! 미쳤어. 그런데 그때... 아, 우리 세혁이 불쌍해서 어떡해 어떡해. 사실이 모든 건 정혜가 세운 계획이었죠. 엉덩이 괜찮고? 아, 네. 근데 사모님, 우리가 이런다고 이주가 돌아올까요? 세혁이한테? 그럼. 이주 걔 지금 헛꿈 꾸고 있는 거야. 아주 박살을 내야 지 주제를 알고 돌아오지. 오늘 수고했어. 혹시 아프면 병원 꼭 가보고. 이후 이주에게 향한 정혜. 에드아르 비아르. 사실적인 묘사보다는 미묘한 뉘앙스. 서정적인 느낌을 살리는 게 그의 특징이지. 나쁘지 않네. 제법이야. 일에 있어선 정말 완벽주의세요. 웬일로 그런 말을 대하는구나. 오 실장, 이 그림 옮겨서 보관해놔. 아직도 손보려고 했는데. 더하면 과해. 이주, 넌 뭐든 멈춰야 할 때를 알아야 해. 자칫하면 일을 크게 망치거든. 그리고 그때. 너 사무실 쪽에는 왜 들어갔었니? 잠깐 고객 명단 좀 봤어요. 그걸 네가 왜? 그림 좀 팔아보려고요. 수장고에 보관해둔 제 그림들 이참에 돌려주세요. 가져가게. 우리 갤러리에서도 못 판 걸 네가 팔겠다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 결혼 허락이라도 받으러 다녀야지. 벌써 포기한 거야? 포기는요. 이제 시작인데요. 안 그래도 할아버지 뵈러 요양원에 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렇게 이주는 운재에게 향하는데.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저 이주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네? 그는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였는데요. 할아버지! 좀 말려주세요. 벌써 10분째 저러시잖아요. 경찰을 부르시죠. 저도 그게 편하겠는데. 그래서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네. 30분을 그렇게 있다가 저 먼저 돌아왔습니다. 적당한테 경찰을 부르라고 말해놨고요. 잘했어. 한이주, 이제 네가 과연 뭘 할 수 있으려나? 이에 이주는 수진에게 자문을 구하는데. 너 1대 다로 붙을 때 가장 승률이 좋은 방법이 뭔지 아냐? 응? 한 놈만 패는 거. 아, 물론 진짜 패라는 건 아니고 그중 가장 센 사람 하나만 조져서 쓰러뜨리는 게 그게 효율적이라는 거지. 그 집에선 그게 누군데? 우리 이모. 그러니까 서두국의 어머니 차연아. 근데 붙으라고? 나한테 승산이 있긴 해? 나는? 이게 뭐야? 쿠킹클래스 회원권? 그곳은 연화가 다니는 사교 모임이었고. 제임이라는 여자가 운영하는 상류층 사모님들 사교 모임 같은 거야. 이모가 거기 다니거든? 그래서 아예 전공법으로 가라는 거야. 너 대쪽 같잖아. 의외로 이모 타입일 수가 있어. 거기 가서 물어 뜯기든 한 대 받아치든 네 맘 가는 대로 해봐. 그렇게 그녀는 쿠킹 클래스로 향하죠. 그 잘난 둘째 아들 대체 어떤 여자 만나려나 했더니 아우 결혼한다면서. 어디서 헛소문 들은 것 같은데? 헛소문이었으면 하는 건 아니고. 뭐? 어디 부모도 모르는 입양아한테 푹 빠졌어. 쥐 애도 몰라본다면 난 상상도 하기 싫네, 진짜. 그 시각, 수진의 예상대로 연화는 곤욕을 겪고 있었는데요. 너 지금 내 아들 욕했냐? 어머, 욕이라니. 아, 나는 그냥 안타까워.
안타까운 마음에 네 얼굴을 더 안타깝게 만들어줄까? 어? 아유 차이사 왜 그래? 이거 나 구봉자 네가 맞을 때가 좀 됐지? 어? 바로 그때 제가 꽤 유명한가 봐요. 누구시죠? 혹시 오늘 면접 오기로 했던? 네 처음 뵙겠습니다. 한희주라고 합니다. 이주의 등장에 사람들은 자리를 피하고 제가 수진 씨 어머니하고 잘 알아서 일단 추천을 받아들이긴 했는데 최은화 여사님하고 좀 껄끄럽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허락을 받고 싶어서 남자 쪽 어머니를 구슬리기 위해서 온 거다. 여기가 우리나라 정재계 집안들의 혼사를 결정짓는 곳이라고 들었어요. 그럼 저도 제대로 찾아온 것 같은데요. 그럼 어디 한번 보여줘봐요. 면접 때 가져오라고 한 거. 이내 이주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꺼내는데 이게 뭐죠? 난 이주 씨 손으로 직접 만든 걸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게 음식이라고 하진 않으셔서 아, 상상도 못했네 정말. 그나마 잘하는 게 그림이라서 내가 구입하는 걸로 하죠. 그럼 저 받아주시는 건가요? 매주 2회, 4시부터 6시. 잘 부탁해요. 그렇게 면접에 성공한 이주 앞에 연아가 나타나는데요. 이 비싼 쿠킹 클래스에 요리만 배우러 오진 않았을 것 같고 어때 한희주 씨? 차 한잔 같이 할 시간 있어요? 네. 이내 그녀는 곧장 연아를 따라 나서는데 내가 불렀어요. 괜찮죠? 도착한 곳엔 유라가 기다리고 있었죠. 두 사람 사이가 별로 안 좋은가? 아, 아니요. 저희 사이가 얼마나 좋은데. 네. 별로 좋진 않습니다. 뭐 남의 가정사니까 쏙해. 근데 한 남자를 두고 자매가 싸운다거나 하는 건 뭐랄까 남들 보기에도 모양새가 우습잖아요. 안 그래? 내 생각엔 한희주 씨가 포기하면 어떨까? 네? 그렇게 연아는 유라의 편에 서는데 먼저 만난 것도 유라 씨 쪽이고 그나마 도국이랑 격이 맞는 것도 이쪽이라 생각하는데 난 언니가 동생한테 양보하는 게 보기에도 좋고 말씀의 뜻은 알겠지만 저희 둘이 양보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서도국 씨의 의사도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유라와 함께 만나는 일은 앞으로 사양하고 싶습니다. 아이, 그만 답답. 한희주 씨 원래 이렇게 무례해? 무례한 건 한희주 씨가 아니라 어머니겠죠. 그때 세 사람 앞에 도국이 나타나고 아니, 네가 여길 어떻게? 한희주 씨가 불렀나? 아니요, 저는 아니에요. 어머니 모시러 왔다가 본 겁니다. 점수나 좀 따볼까 했는데 제 쪽에서 그럴 생각이 없어졌네요. 일어나라니까. 나 참 어이가 없어서 한희주 씨는 멋대로 여길 찾아오고 내비로 나온 저 자식은 자기 여자한테 무슨 말을 했나 안달복달이고 근데 한희주 씨는 솔직히 우리 도우기한테 많이 딸리잖아. 최근에 파혼까지 했다며? 연하는 이주를 몰아 세우는데요. 우리 도우같이 괜찮은 남자? 낚아채고 싶어하는 여자들 차고 넘쳐. 한희주 씨도 그냥 그렇고 그런 여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지? 그건... 우리 도우기 사랑하니? 이에 이주는 자신의 상황을 조목조목 설명하죠. 제가 파혼한 이유 궁금하시겠죠? 배신을 당해서였습니다. 상대 쪽에서 저를 철저하게 이용하려는 건 알게 됐거든요. 다시는 사랑 따위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었는데 그런데 서도국 씨를 만나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은 여자를 자신의 사람을 그런 식으로 배반하지는 않겠구나. 오늘 죄송했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어머니. 이후 도국의 집으로 간 두 사람. 지금 불청객이라고 눈치 주는 거야? 뭐가? 갑자기 분위기 너무 어색한데. 이건 혹시? 혹시? 뭐? 내가 아주 꼴도 베기 싫거나 아니면 남자로 의식하거나 전자. 참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어른들한테 허락을 받겠다는 거야? 뭐? 우리 서로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좀 더 친해져야 돼. 그래야 남들한테 자연스러운 커플처럼 보이지 않겠어? 안 그래? 그건 그런데. 그렇지. 그러니까 내 신상 정보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정리해 줄게. 메일 주소 알려줘. 포트? 뭘 그렇게까지 해. 그냥 대화로 하면 되잖아. 그러면서 그는 이주에게 술을 건네고 이거 한 캔 다 비울 때까지만 얘기하자고. 이정혜와 한유라에게 복수하고 싶다고 했었지.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알아? 날 사랑해. 뭐? 어차피 이주 씨와 나 기업 간의 정략 결혼 물에 넣었나. 서로 도움이 된다기엔 하늘은 태자그룹에 절대 못 미치니까. 그러니까 우린 반대로 가야 하는 거야.
기업의 이득과는 상관없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너무 사랑해서 하는 결혼으로 그래야 당신이 원하는 대로 어른들의 허락을 받을 가능성도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진심을 담아서 연기하라는 거구나. 서로 사랑하는 척. 자신 있어? 물론. 잠시 후 두 사람은 각자 잠자리에 드는데 거실에 있는 도구기 신경 쓰인 이준은 결국 나와보는데요. 깨를 마신 거야? 저기 잘 거면 들어가서 자. 어? 땀을 이렇게. 그러다 잠꼬대를 하는 그를 보게 됩니다. 서덕욱 씨, 무슨 꿈을 꾸고 있는 거야? 누구랑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데? 볼수록 모르겠다. 나는 당신이란 사람. 그리고 다음날. 어! 오마이갓. 한희주 씨? 어머, 어머니? 어머니! 저희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진짜예요. 아, 이거 누굴 꼰대 취급이야. 나 오픈마인드야. 이래봬도 유학파라고. 아, 그러시구나. 저는 국내파라 그런가. 근데 쟤는 아들 서도고. 얘 왜 이러니? 왜라뇨? 자고 있는 건데. 이렇게 시끄러운데 잔다고? 서도국이가? 깨울까요? 아, 이제 평생 잠이라고는 잘 못 자던 앤데 그냥 둬. 이내 연하는 이주에게 제안 하나를 하는데요. 하자, 상견례. 가족들 다 모여서. 네? 난 조건이 있어. 도국이한테 비밀 지킬 수 있겠어? 이에 곧장 상견례 소식을 가족들에게 알리는 이주. 그 집에서 상견례를 하겠다고 한다고? 네. 이번 주말 어떠냐고 물어보시던데요. 그러자 진웅은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어. 주말에 유신정이 룸 잡아놓은 거 취소해. 그쪽엔 적당히 핑계대고. 그래. 유신정이면 금융위 쪽 사람들 아니에요? 인맥 없을 때나 돈 쓰려고 했던 거지. 이제 태자그룹이랑 사돈 몇 개 생겼는데 그쪽 연줄 이용하면 되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는 안 되죠. 그쪽 집안에선 이태자 여사도 나오실 텐데 우리도 제대로 격을 맞춰야. 네. 저예요. 그럼 아버지 바꿔드려도 되죠? 아버지. 할아버지세요.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건강 챙기시고요. 네, 그럼 이주 결혼 잘 진행해보라고 하시는데 본인은 허락하신다고. 너 뭘 어떻게 한 거야? 며칠 전 요양원에 갔었던 그녀는 운제를 만나기 어려웠는데. 할아버지, 문 열어주세요. 계속 이러시면 저희도 사람 부를 수밖에 없어요. 소용없을 거예요. 저희 직원들한테도 본인 듣고 싶은 얘기 아니면 들은 척도 안 하시거든요. 듣고 싶은 얘기라고? 이주야, 네가 죽는다에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날 용서해도, 제발 날 용서하겠다고 해도. 이주가 죽기 전 그녀에게 전화를 한 건 바로 운제였고. 용서해달라고? 뭘? 이에 이주는 그가 듣고 싶었던 말을 해주는데요. 할아버지, 저 좋은 사람 만났어요. 이제 결혼해서 제 가정 꾸리면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허락받으려고 온 거고요. 저요, 할아버지 많이 원망한 적도 있었지만 이제 아니에요. 다 용서했어요. 정말로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이제. 그러자 병실에서 나온 운제. 뭐라고? 할아버지. 방금 님 뭐라 했노? 제 행복을 찾았다고요. 뭐라고? 이제 다 용서하겠다고요. 이준이 다 알고 있었나? 그러나. 네, 다 알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그렇게 이준은 운제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죠.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아직 결과가 나거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표정 보세요, 어머니. 상견례 때는 억지로라도 웃으셔야죠. 그리고 상견례 당일. 여기가 맞아? 이런 데서 무슨 상견례를. 저기 오시네요. 아이고, 오셨구만. 아, 회장님.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이 고즈넉한 게 참 좋은데요. 사람 많고 복잡한 데서 만나봤자 요상한 소문밖에 더 나겠습니까? 이래 소탈한 자리도 오히려 괜찮겠다 싶어서요. 이내 두 사람의 조촐한 상견례가 시작되는데요. 태자건설에서 이번에 큰 사업을 맡으셨던데요. 그런 와중에 이런 재단 사업까지 하시고 큰 사람 재단에 대해서는 익히 들었습니다. 사정이 어려운 미혼모들과 자녀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요. 힘든 일이야 수녀의 선생님들이 다 해주십니다. 우리야 돈만 되면 되지요. 그러니 대단하시죠. 사업하는 사람이 그게 쉽습니까? 재단이라는 게 할수록 마이너스만 나는 일인데. 그러니까 나는 0점짜리 사업가다 이 말입니다. 그때 결혼을 방해하려는 정혜가 찬물을 끼얹고.
태자 그룹의 며느리라니 네로라는 집안에서도 다들 탐닐자리인데 저희가 그렇게 속물은 아닙니다. 아이들끼리 좋다면야 저희도 하지만 저희 애가 입양아인 것도 아실 텐데요. 그게 왜요? 그건 한이주양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다들 사모님같이 생각해 주신다면요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뒤에서 쑥덕대더군요. 입양하러서 저렇다, 교육을 잘못 시켰다, 그런 말 안 들으려고 더 노력했습니다만 미대 전공으로 대학까지 나왔는데도 아직 뭘 할 줄 아는 게 없답니다. 제 그림을 팔아보기로 했나 집안일도 많이 서투른데 덜컥 시집 보냈다가 무슨 말이라도 듣는 건 아닐지. 뭐야? 저 집은 결혼 파토너만 왔대? 이에 이주가 반격에 나서는데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제가 부족하죠. 어머니 말씀처럼 많이 부족한 실력이지만 모처럼 뵙는 자리라 선물을 하나 준비해왔는데 지금 보여드려도 될까요? 선물이라고? 어떤? 그녀가 준비한 선물은 바로 직접 그린 그림이었죠. 이걸 이주영이 그렸다고? 저 그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에드야르 비아르라는 유명한 작가의 그림을 똑같이 그린 거예요. 말하자면 위작이죠. 실은 저희 어머니가 독특한 공익 사업을 하고 계세요. 이미 알려진 명화들을 똑같이 그려서 복지기관이나 센터에 걸어두는 거죠. 평소에 미술관에 가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요. 여기 큰 사람 재단에도 걸면 어떨까 싶어서 제멋대로지만 한번 준비해봤는데. 어째 그런 기특한 생각을 다 했노. 아이고 내가 아주 고맙게 잘 봤겠네. 그러자 정희는 조용히 그녀를 따로 부르고 저 그림이 어떻게 너한테 있어? 어? 이상하시겠죠. 어머니 손으로 분명 제1그룹 사모님께 드렸던 건데 네가 그걸 어떻게? VIP 고객 중에 프랑스 앵트미즘 쪽 매니아이신 분 제1그룹 사모님이시잖아요. 이주의 말을 믿지 못한 정혜는 곧장 전화를 거는데요. 지난번에 구입하신 그림 말인데요. 오 대표님 돈 잘 받았어. 네? 이주 씨 일 처리가 참 깔끔하더라. 조만간 다른 그림 보러 갤러리로 갈게. 서류도 반납받았고요. 여기 어머니 서명도 있네요. 진품인 걸 보증한다는. 나랑 진짜 해보자는 거야? 너 돌았어? 네. 돌았어요. 이 결혼 어떻게든 해야겠거든요. 한이주.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려고요. 그러니까 어머니 오늘 상견례 잘 마치세요. 더 건드리지 말라고요, 나를. 그렇게 상견례를 마치고 그래서 지금 잘했다는 거야? 당신 딸 혼사 파토내고 싶은 사람처럼 군 게 왜 나한테만 그래요? 그쪽 집 사모 말 함부로 하는 거 못 봤어요? 태자그룹이잖아. 더 센 데가 갑질하는 거야, 당연하지. 당신은 하늘그룹 사람으로서 우리 회사의 이익을 생각해야 하는 거고. 그 전에 엄마라고요, 나는. 당신도 회사 대표이기 전에 율 아버지고. 아니, 난 대표가 먼저였어. 애는 그 다음에 당신이 데리고 들어왔고. 사실 유라는 진웅의 친딸이 아니었죠. 여보! 이내 정혜는 재원을 쥐잡듯이 잡는데요. 갤러리 관리 안 해? 한희주가 설치는 거 하나도 몰랐던 거야? 죄송합니다. 이 일 똑바로 해. 한편 연하는 정혜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도나는 어떻지? 뭐가? 도국이 결혼하겠다는 그 집 말이야. 어때? 아, 그 집 엄마란 사람 콩진에 새엄마 쌍싸대기 날릴 수준이던데? 아, 착한 척하면서 자기 딸 막 먹이는 거 봤지? 그니까 뭐? 우리가 격식을 안 차려? 지들은 입양한 자식이라고 남 앞에서 대놓고 무시하면서. 이거 아동학대 아니니? 아동기 벗어난 지는 20년 됐겠던데? 어렸을 때부터 그랬겠죠. 밥이나 제대로 먹였겠냐고요. 그러니까 애가 그냥 삐쩍 골아서는. 왜요? 뭐가? 뭐야 우리 차여상. 벌써 그녀에게 마음을 다 줘버린 건가? 주긴 뭘 줘. 그냥 마음이 좀 쓰인다는 거지. 다음날 이주에게 노하우를 묻는 수진. 왠지 궁합이 맞을 것 같긴 했다만 그 깐깐한 이모가 널 한 번 보고는 바로 상견례 하자고 한 이유가 뭐냐고. 별거 아니야. 그냥 하자 상견례. 가족들 다 모여서. 네? 난 조건이 있어. 도국이한테 비밀 지킬 수 있겠어? 네. 말씀하세요. 6개월 줄게. 도국이를 태자그룹에 다시 들어가게 해줘. 그러면 인정할게. 못해내면 한이주 씨 제 발로 떠나줬으면 하는데. 역시 어렵겠니? 아니요.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연아는 이주와 거래를 하기로 했던 것이었죠. 서도국 씨 말이야. 혹시 태자그룹에 다시 들어갈 생각은 없겠지? 왜? 무슨 얘기해?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건 아닐걸? 애초에 할머니가 후계자로 점 찍은 걸 굳이 나가서 지 회사 차린 사람인데. 정욱 오빠 때문에라도 다신 안 들어오지? 정욱 오빠? 도국 씨 형 말이야? 왜? 둘이 사이가 많이 안 좋아? 아하! 나... 와, 그거 내가 잘 모르겠네? 사실 도국에겐 이복형인 정욱이 있었는데. 도국이는 결혼한다 하는데 니는 어디 좋은 사람 없나? 그럴 시간 있음 아파트 세울 자리 하나를 더 보겠어, 할머니. 니 무슨 일중독자가? 나는 그건 반대다. 저 같은 놈한테 귀한 딸을 주겠나요, 누가? 정욱이 네가 어디가 어때서? 저보단 가능성 있는 쪽을 밀어주셔야죠. 태자건설의 부사장인 그는 항상 도국을 견제해왔고 있는 집 아가씨들을 그렇게 설레게 했던 서도국이 드디어 마음에 든 여자가 생겼다는데 그 아가씨 입양하라며. 그게 어때서? 계모 밑에서 자랐으니 사랑을 못 받았을 거다. 차별받아서 삐뚤어졌을 거다. 뭐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이에 두 사람은 견혼 시간이나 다름없었죠. 좀 치사하지 않아? 뭐? 자꾸 찔러보면서 반응 보는 거 그만해. 계속 그러면 피해의식 있단 소리밖에 못 들어. 내가 뭘 했는데? 내 피해의식이 아니라 네 과대망상은 아닐까? 내가 잘못 생각한 거다. 그래, 차라리 그 말이 맞았으면 좋겠네. 도국이 너 좀 변한 것 같다. 더는 옛날 일에 휘둘리고 싶지 않거든. 과거에 연연해봤자 바뀌는 건 없으니까. 안 본 새 내 동생이 어른이 됐네. 결혼한다니까 역시 좋긴 한가 봐. 좋지? 그럼. 저 도국을 이렇게 만든 사람 어떤 여잔지 궁금한데. 그 시각 이준은 짐을 챙겨 집을 나왔는데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서도국 대표네 가는 거지. 데려다 줄게. 됐어, 내가 해. 어차피 아는 길이야. 둘이서 할 얘기도 있고. 됐다니까? 세혁 씨 정말 왜 이래? 이 정도는 하게 해줘. 마지막일지도 모르잖아. 그렇게 세혁은 그녀를 도국의 집까지 바래다 주고. 이주야, 넌 날 애인으로만 생각했었니? 뭐? 그래서 그 관계가 끝나면 더 이상 안 봐도 상관없는 거야? 우리 동네에서 유일하게 서로 의지하고 마음 터놓았던 오빠랑 동생 아니었어? 대체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다른 남자면 난이래. 하지만 서도국은 아니야. 처음 본 여자랑 며칠 만에 결혼 약속에 상견례 거기에 동거까지 한다고? 서도국을 아는 사람이면 아무도 안 믿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그만큼 불타나 보지. 뭐? 원래 사랑에 빠지면 물불 안 가리는 게 남자잖아.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려고 그 사람이 언니랑 결혼하려고 했던 세혁 씨처럼. 아니야? 이주야, 나 괜히 이러는 거 아니야. 서도국 무서운 사람이야. 분명 뭔가 다른 속셈이 있는 거라니까? 너 모르지? 서 대표가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거. 뭐? 그 사람 자기 형을 배에서 밀어서 떨어뜨렸어. 그 사고로 그 형은 불구가 됐고, 서 대표가 태자그룹에서 나와서 회사를 차린 것도 그 형이랑 후계자 자리 두고 싸우기 부담돼서 그런 거야. 왜? 자기가 한 짓이 다시 수면 위에 오를 테니까. 그러면서 그는 은근슬쩍 다시 기회를 엿보는데. 놀랬지. 미안. 근데 나 아니면 누가 너한테 이런 말을 해주겠니? 어? 누가 나만큼 널 걱정할 것 같아, 이주야. 그러니까 다시 나한테 돌아와. 그리고 다시 나랑... 치워. 사실 이 모든 건 유라의 덫이었습니다. 오빠, 연기해도 되겠던데? 그런 걸로 될까, 정말? 하는지 충격받은 거 못 봤어? 완전 돌처럼 굳었던데. 둘이 그렇게 불타오른다 이거지. 두고 봐. 그런 줄도 모르고 수진에게 사실 확인을 하는 이주. 서도국이 배에서 형을 밀었다는 거 사실이야? 그래? 확실한 건 몰라. 둘만 있을 때 정욱 오빠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심하게 다친 건 사실이지만 그냥 사고일 수도 있잖아. 정욱 오빠가 동생이 밀었다고 했어. 비슷한 증언을 한 목격자도 있고. 아무튼 그때 이후로 그 일은 아무도 언급 안 해. 우리 집안에서는 잊고 싶은 기억인 거지 다들. 한편 정욱은 도국의 일에 회방을 놓는데요. 취소라니 무슨 소리야? 이거 그쪽에서 먼저 제안한 일이었어. 알지? 근데 이건 너한테도 책임 있다. 뭐? 네 결혼 소식 때문에 벌써 하늘과 태자건설까지 엮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 사실 하늘이 이미지가 좀 별로잖니. 우리 아파트 경만 떨어뜨린다고 조합에서 난리야. 할머니께 내가 말씀드릴게. 괜한 분란이라도 있는 것처럼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아니, 시공사 선정 전에 조건으로 넣은 걸 왜 뺀다는 거야? 조합원들 동의는 받았대? 설계안 변경 동의를 위한 총회가 이제 열린다는데요. 동의서 뒤에 대충 적어놓겠죠. 보이지도 않게. 이거 큰 사업이야. 태자건설에서도 1조 원대 규모 수준은 흔치 않을걸? 우리가 엮어놓은 업체도 한둘이 아니잖아. 결국 내 결혼이 문제란 건가? 이내 정욱은 재건축 조합 총회에 참석하죠. 아이,
그 홍보 요원이라는 아줌마들이 노인네들 집만 골라서 돌면서 서류한 변경 그거 이미 확정된 거라 그러는데 이거 불법 아닙니까? 용역업체에서 임의로 진행한 일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처벌받는 건 그쪽 몫이고요. 설계 변경권은요? 공사비가 2천억 늘다니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된다니까. 말이 되게 만들 겁니다. 저희가.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원하시는 거 바로 돈 아니겠습니까? 이 지역구, 전국에서 강남 빼고는 저희 태자건설에서 가장 비싼 단지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하지만 검증은 필요하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큰 사업인데... 그곳에 도국이 등장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노블레스 아미띠의 재건축 공사에서 태자건설과 협업해 맞춤형 인테리어 컨셉을 제공하기로 한 인테리어 플랫폼 H테리어 대표 서도국입니다. 아까 서정욱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가치에서 돈은 빼놓을 수 없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해서 저희 회사에서는 주민 여러분들의 각각의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을 맞춘 인테리어 컨셉, 자재 선정, 그리고 공간 기획까지 팔로우하면서 서포트할 예정이고요. 그는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저의 결혼에 관해서 매우 사적인 이슈 때문에 이번 사업에서 저희 회사를 배제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침 다들 모이신 이 자리에서 의견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희와 함께 멋진 삶의 공간을 만들어갈 의향이 있으신 조합원분들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그러자 조합원들의 마음은 도국을 향해 돌아서고 전화 때문에 도국이가 거기까지 가서 그랬단 말인가? 알았다. 그 시각 진웅은 사업을 위해 태자를 만나죠. 그래, 오늘은 어떤 얘기 하실라고? 새로 임명된 금융감독원장 말입니다. 오랜만에 금융관료 출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기대들이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어찌 혼자 살겠습니까? 싫든 좋든 어딘가에 빚을 지게 되기 마련인데 그 사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보니 자네 아버지를 많이 닮았구만은. 글쎄요. 아버지는 제가 사업을 키우는 것도 원치 않으셨고. 그때 운재에게서 전화가 오는데. 웬일이고? 뭐? 알았다. 끊어라. 저희 아버지가 왜 회장님께 전화를... 원래 별난 사람 아이가. 아무튼 지간에 한 회장 말은 한울에서 저축은행 인수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달라 그 말이지. 역시 회장님이십니다. 그래, 나도 생각을 한번 해보겠네. 그런 뒤 태자는 운재를 만나는데요. 한 30년 됐나? IMF 때 누구 사무실에서 본 게 마지막이니까. 아직도 내한테 악감정이 남아있네. 그래, 내가 네한테 뜯긴 돈이 얼만데 이쁘게 보겠노. 이내 운재는 준비해온 것을 꺼내는데 이거 받고 옛날 이름 막 싹 다 잊어버라. 16억이다. 이 여사한테 받았던 이자 내가 한 푼도 안 빼고 다 넣었다. 한 운재가 받았던 이자 돈을 다시 돌려준다고? 와. 우리 손녀 좋게 좀 봐도. 불쌍한 애다.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그 집에 데리고 와서 여태껏 그 고생을 시켰는데도 원망도 안 한댄다. 다 용서 안 된다. 가가 평생 원하는 거 딱 한 가지. 그 결혼만큼은 꼭 시켜주고 싶다. 내가. 하지만 태자는 돈을 거절하고. 봐라. 이 돈 이거 내 돈이다. 내가 피땀 흘려서 번 돈. 강탈해 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 다시 돌리주니 많이 이래 유세를 떠노. 아까 들은 말 못 들은 걸로 할게. 간다.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알아주겠노? 빨간 언니, 이게 무슨 짓이고? 내는 돈으로밖에 내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다. 알면 좀 갈까도 내 다 할게. 부탁이 먹히지 않자 운재는 고민에 빠지죠. 왜 그러세요, 할아버지? 어디 안 좋으세요? 아니다. 내가 그냥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도움이 안 되다니요. 얼마 전에도 저 할아버지 덕분에. 덕분이라니. 그런 말 하지 마라. 알렸냐? 내가 니한테 진비 생각하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닌 거. 내 이 단단히 보답을 해야 할 긴데. 저한테 진 빚이란 거 대체 그게 뭐길래 이러세요? 어쨌든 걱정하지 마라. 네 괴로움만큼은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든 할 테니까. 응? 네. 감사해요, 할아버지. 바로 그때. 저 그럼 또 올게요. 그는 다름 아닌 정혜의 비서 재원이었고. 왜 날 감시하는 거야? 전 이정혜의 사람이니까요. 대표님이 시키신 일이라면 뭐든. 아니, 당신 의지로 날 지켜보는 거잖아. 그때 나 할아버지랑 만나는 것도 봤지. 하지만 이정혜한텐 보고하지 않았고.
알고 계셨군요. 말해봐. 당신답지 않은 이런 행동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고. 나다운 걸 멋대로 정하지 마시죠. 난 언제든 원하는 대로 변할 수 있으니까. 그럼 내 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 제안할게. 내 편이 돼줘. 돈이라면 얼마든지 줄 테니까. 돈은 필요 없습니다만. 그럼 뭐가 필요한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구 편에 붙을지. 이후 요리 교실에 참석한 이주. 어디 좀 볼까요, 이주 씨? 어때요, 선생님? 유니크하네요. 어때요? 요리 재밌어요? 머리 복잡할 때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생각 안 할 수 있으니까. 그림처럼? 그 정도 실력 되려면 꽤 오랫동안 그렸을 것 같은데. 어릴 때부터요. 집에서는 그것밖에 할 일이 없었거든요. 아니 쟤는 나한테 잘 볼 생각은 안 하고 무슨 얘기를 저렇게 한대. 이내 연어가 그녀에게 다가가죠. 어머니. 혹시 이거 무슨 예술 작품 그런 거니? 작품이요?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럼 그냥 브라우니? 노답이구나 너도. 네? 됐고 옆에 이거 탄 것 좀 다 잘라내고 위에 그 슈가 파우더라도 좀 뿌려. 자기 며느리감이라고 도와주는 것 좀 봐. 야! 이거 인간의 돌이야. 어? 음식이 입고를 하고 있는데 사람 문을 어떻게 그냥 두니? 어? 그리고 잠시 후 도구기 이주를 찾아오는데요. 어떤 일이야? 말도 없이? 배고파서 밥 좀 얻어 먹으려고 왔는데. 잠깐! 잠깐만 여기 가만히 있어. 가까이 오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렇게 이주는 망친 브라우니를 치우려 하지만. 아이고 이게 뭐지? 벽돌인가? 내가 만든 건데? 한이주가? 먹는 거야 브라우니. 먹는 거라고? 그냥 버릴게. 이리 줘. 에이. 뭐 하는 거야? 아니 맛은 좋을 수도 있으니까. 이내 도국은 브라우니의 맛을 보려하는데. 결국 도국에게 라면을 끓여주려는 이주. 그런데 그때 앉아있어. 내가 할게.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합니다. 오늘따라 왠지 너 응? 선을 긋는 느낌이라서. 맞아. 뭐? 둘이 있을 때도 연기할 필요는 없잖아. 어차피 우리 가짜 결혼인데. 그럼 가짜가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건데? 만약 내가 진짜 결혼을 원한다면 어쩔 거냐는 얘기야. 진짜 결혼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야? 알고 있잖아. 그건 안 되지. 안 된다고? 도국은 진심으로 이주와 사랑을 하고 싶어 하지만. 왜? 그냥 나한테는 시간이 얼마 없고. 얼마나 있는데? 한희주한테 시간이 얼마나 남았냐고. 1년. 그러니까 내 말은 비즈니스에서 계약은 신성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있는 선 지켜줬으면 해. 이주는 확실하게 선을 그었고 도국은 답답한 마음을 술로 달래는데. 어머! 이렇게 만나네요? 그때 유라가 그를 찾아왔는데요. 지금 이거 우연입니까? 아니요. 필연이요. 혼자 마실 땐 여기로 오잖아요. 도국 씨 방도 바로 위에 있고. 나에 대해 많이 아는 것 같군요. 적어도 언니보다는요. 남자도 언니보다 훨씬 많이 알걸요. 일이 있어서 그만 가봐야겠습니다. 하룻밤도 안 될 만큼 내가 그렇게 매력 없어요? 글쎄요. 마음이 없는 거겠죠. 언니도 도국 씨한테 마음 없어요. 언니한테 새해 오빠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서 유라는 자신이 찍은 영상을 보여주죠. 직접 찍은 겁니까? 그게 뭐 중요해요? 중요한 건 도국 씨 몰래 새해 오빠가 이 집을 드나들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언니 보통 아닌 거 이제 알겠죠? 그래 이제 알겠네. 당신이 왜 이렇게 나한테 집착하는지. 네? 지기 싫은 거지 한희주한테. 가진 것 없는 불쌍한 고아인데 당연히 나보다 못나야 하는데. 실은 한유라 씨보다 빛나는 걸 아니까 그걸 참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밟아버리고 발악하는 거. 그게 한유라 씨의 속마음 아닌가? 마지막으로 경고하지. 더 취해지기 전에 여기서 멈춰. 난 이 역겨운 노름에 함께 해줄 생각 효도 없으니까. 그렇게 유라의 뼈를 때린 도국. 줘. 내가 갖다 줄게. 유라야 엄마 들어간다.
그런데 결국 그녀는 응급실에 실려오죠. 어떻게 네가 이런 짓을 해?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지 몰라? 뭐든지 최고로만 주며 키웠어. 누구든 유라 널 부러워했다고. 그렇게 열심히 키웠는데 이 모양이 돼서 아쉬워서 어째? 뭐? 서덕욱이 그러더라. 내가 한니초보다 못났대. 이겨보겠다고 발악하는 게 추하대. 내가 진짜라면 한희준은 그냥 가짜일 뿐이라며. 근데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돼? 서도국이 감히 그런 말을 했어? 아, 지겨워. 뭐? 그렇잖아.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면서 말만 많잖아, 엄마는. 서도국, 한희준, 이것들을 정말. 그 시각 정욱은 도국에게 연락을 하는데요. 어, 도국아, 그땐 잘 들어갔고? 언제부터 우리가 안부를 물었지? 오랜만에 전투적인 모습 꽤 인상적이더라. 총회 때 제대로 느꼈거든. 너한테 이 일 꽤 중요한가 보다고. 당연하잖아, 내 사업인데. 아니, 사업 말고 네 결혼. 뭐? 네 애인이 더 궁금해지던데. 대체 어떤 사람인지. 서도국이란 인간의 실체를 알면 어떻게 반응할지도. 무슨 꿍꿍이야? 일단 이쁜 애 얼굴은 어디야 너? 지금 어디냐고? 어젯밤 이주에게도 연락을 했던 정욱. 여보세요? 도국이 형, 서정욱입니다. 좀 만났으면 하는데 혹시 내일은 시간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주가 약속 장소에 도착하고 오면 알아볼 수 있다더니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도국 역시 그곳으로 향하는데 내가 저 1년은 누웠어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그는 어릴 적 형의 사고로 물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때 도국 씨? 도국 앞에 이주가 나타나는데요. 아니죠, 서정욱은 여기 있겠다고 하더니 안 보여서. 근데 같이 만나기로 했던 거야?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그냥 조금 어지러워서. 도국 씨! 괜찮아? 억울하네. 뭐? 나보고는 선 넘지 말라잖아. 도국 씨 정신 차려봐! 도국 씨! 도국 씨! 뭐야 서도국, 괜찮은 척 하더니 여전하네, 내 동생. 결국 도국은 병원으로 실려가고 이 사람 아예 숨을 못 쉰다고요! 이러다 숨 넘어가면. 그런데 사라져버린 도국. 그리고 그때 다행히 그는 괜찮아졌고. 어디 갔나 찾았어. 괜찮은 거야? 그래도 검사는 받아보자. 갑자기 그런 거잖아. 무슨 이유라도 있는지. 어차피 응급실에서 해줄 수 있는 거 없어. 내가 알아. 가자 우리 집에. 그렇게 다음날 낯선 여자가 도국의 집을 찾아왔는데요. 누구시죠? 도국의 친구입니다. 그녀는 도국의 친구이자 정신과 의사인 민경이었죠. 최근 2, 3년은 괜찮았었는데 이번에 증세가 좀 심하게 나타났네요. 공황장애라는 게 원래 그래요. 도국 씨가 공황장애가 있단 거예요, 지금? 아, 그때 도국이 두 사람의 말을 끊고 가! 나중에 병원에서 봐! 그렇게 민경을 급히 보내버리는데요. 대단한 병 아니야. 내가 알아야 될 건 없는 거야? 서정욱만 무시하면 돼. 하나만 생각하자. 우리 결혼 빨리 진행시키는 거. 이내 이주는 그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만나지 않겠다고요, 저를? 네. 혹시 그날 일로 마음이 상하신 거면? 그게 아니라 도국 씨에 대한 얘기라면 본인에게 직접 듣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정욱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죠. 서도국과 나, 우리 이복 형제 간에 얽힌 지난 한 이야기들이요. 서도국의 트라우마가 된 사건도 포함해서. 그리고 이주는 태자에게 불려갔는데요. 내가 네한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 불렀다. 네가 아버지 한진웅이 저축은행 인수 허가 받는데 내한테 힘 좀 써달라 하더라.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찌하면 되겠노? 그렇게 이주를 떠보는 태자. 회장님께서 금감원장님께 잘 봐달라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다가? 네. 이래되면 내가
내 손주 여자 보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아주 세밀하게 잘 봐달라는 겁니다. 회장님께서 지금껏 살아오신 방식대로 검증하시는 거죠. 내가 살아온 방식? 그게 어떤 건데? 회장님의 이름값을 하시는 것이요. 그러면서 과거 그녀가 느꼈던 태자에 대한 느낌을 얘기하는데, 클태, 사람, 자, 아들, 딸 상관없이 오직 그 자체로 큰 사람. 저는 회장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여기셨다고 생각합니다. 내 이름값을 하면서 살아왔다? 그런 분께 자신의 이름에 먹칠을 하라고 어떻게 말씀드리겠어요? 야무진 이주의 대답에 태자는 큰 감명을 받죠. 그리고 그날 밤, 결혼식을 당장 한 달 후로 잡으라니요. 더 미룰 거 있나? 안 그랬나? 루시루 웨딩홀 다다음 주 주말에 자리가 났더라고요. 두 사람의 결혼은 급물살을 타는데요. 뭐 그렇게 급해? 사람들이 들으면 무슨 일이 있나 오해하겠다요. 지금 그 말 엄청 실례인데. 나는 무슨 결혼을 그렇게 하나 싶어서. 하지만 정욱은 도국의 결혼을 달가워하지 않고, 그건 정혜도 마찬가지였죠. 참 빨리도 뽑았네. 대단하다. 식은 간소하게 할 예정입니다. 역시 합리적이야. 태자그룹다워. 그리고 유라는 노골적으로 불편함을 드러내는데, 언니 우리 싫어하잖아. 근데 식장은 앉혀놓고 싶어? 너 그게 무슨 버르장머리야 손님 앞에서? 네가 그날 친구 생파가 있어서 내가 우리 언니 부케 받아줘야 되는데 어쩌지? 미안. 이 일로 진웅은 정혜를 나무라고, 자식 교육시킨 거 하고는 아까 예비사회 앞에서 내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알아? 당신이 그렇게 싸고 도니까 애가 저 나이에도 철딱서니가 없잖아. 이어 갤러리를 이주에게 물려주라고 하는데요. 뭐라고요? 우리 사위가 장차 태자 그룹을 이끌게 될지도 모르는데 와이프도 어디 대표 자리 하나 맡고 있어야지. 그러자 뭔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는 정혜. 먹던 약은 괜찮아? 더 좋은 게 있대서 바꿔볼까 하는데. 알아서 해 그런 건. 네 여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다음 날 도국과 이주는 드레스를 보러 가는데, 예약했다는 데가 여기였어? 그곳은 이주가 새 옷과 왔었던 샵이었는데요. 저기 근데 여기는 좀 미쳤어! 어머 이게 웬일이야 웬일이야, 결혼을 한다고? 하지만 도국과 친한 지인의 샵이라 이주는 어쩔 수 없이 피팅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예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전문가는? 우리 신부님 표정이 좀. 아유 신부님! 나 따라해요. 오늘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 그런데 그때 우연히 샵에 들렀던 세혁이 그 모습을 보게 되고, 다른 남자랑 결혼하는 것도 모자라서 웨딩드레스 샵까지 같은 곳으로 고른 거야? 그제야 도국은 이주의 표정이 왜 어두웠는지 알게 되죠. 와, 나한테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까지 모욕을 한다고? 더 이상 내가 너한테 미안할 필요가 있나? 오히려 화를 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말이지. 떨어져, 유실장. 그럴 필요가 없겠더라고. 너 하나도 안 행복해 보이거든. 꼭 뭐에 팔려고 하기라도 하는 사람 같은 얼굴로 그러고 서 있는데 내가 뭐하러 저주까지 하겠어? 그 시각 정혜는 정욱을 만나고 있었는데요. 하고 싶은 얘기가 뭐죠? 이 사진부터 보시죠. 그 사진은 바로 운재가 태자를 만나는 사진이었는데, 뭡니까 이게? 아버님이 회장님께 받았던 사채이자 전부 한 20억 정도요. 이 돈 다 돌려줄 테니까 우리 손녀 너희 손주랑 결혼만 시켜달라고 이태자 회장님께 선물로 드릴 그림을 구하려고 10억을 더 쓰셨죠. 이게 뭘 뜻하는 것 같나요? 그러면서 정욱을 자극하는 정혜. 저희 아버님 한 푼도 손해보는 짓은 안 하는 분입니다. 30억 가까운 돈을 썼다는 건 이 결혼으로 그 이상 훨씬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대체? 서정욱 씨가 그토록 지키려고 하는 태자 그룹? 한편 이주는 세혁의 말이 자꾸 떠오르고, 너 하나도 안 행복해 보이거든. 이주야 부디 행복해라. 네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정욱에게서 연락이 오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꼭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만. 그럼 어디서 뵐까요? 그리고 며칠 뒤 진웅의 성화로 선을 보게 된 유라. 지엽이 오랜만이네. 너 안 본 사이에 스타일이 많이 과감해졌다. 너야말로 더 날라리가 된 것 같은데. 뭐? 유라야? 안녕하세요 아줌마. 이게 무슨 짓이야. 최악머리라고 넣게. 그렇게 서로 막말이 오가기 시작하는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끼리 맞서내긴 하지만 대놓고 시린 티 내는 건 좀 그렇지 않니? 별 볼 일 없다니? 그건 네 얘기겠지. 난 아니야. 결국 제업이 폭발하던 그때
정욱이 등장해 한 방에 해결해버리죠. 혹시 날 쫓아다니시나? 그게 무슨... 태엽아! 괜찮니? 이 대표, 다시는 나랑 그림거리할 생각 마. 알았어? 사모님! 그리고 잠시 후 저를 만나지 않겠다더니 생각을 바꾼 이유가 궁금한데요. 그럼에도 굳이 만나야겠다고 한 건 서정욱 씨 아닌가요? 왠지 말이 통할 것 같았어요. 비슷한 처지라서 그런가. 비슷한 처지라뇨? 내 가족도 내 집도 없는 그런 처지. 이내 그는 자신의 가정사를 털어놓는데요. 우리 부모님, 제가 아주 어릴 때 이혼하셨어요. 뭐 그러고 나서 바로 새어머니가 들어오고 도국이, 그리고 도나를 낳았고 전 그 집에서 반쪽짜리 사람이 됐죠. 나만 어머니가 달랐으니까. 그래서 도국이 자신의 다리를 망가뜨렸다고 주장하는 정욱. 전 도국 씨가 그런 짓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그 사고와 연관된 분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싶었는데 태도가 별로시네요. 그러자 그 결혼 왜 하려는 겁니까? 왜 한은재 회장 쪽에서 뇌물 공세까지 하며 목을 메고 있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준은 운재가 결혼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봐요 한희주 씨. 그때 도국이 나타나는데, 우리 얘기 좀 하기 좀 천천히 오라니까. 그럼 또 무슨 짓을 꾸밀 줄 알고. 봐요, 뭔가 킹기지 않고서 이럴 필요까지 있어요? 그 입 닥치지 못해. 왜? 안 닥치면 그때처럼 밀어버리게? 결국 도국은 폭발해버리고 와! 와! 이준은 그런 도국의 모습에 놀라고 맙니다. 네가 나한테 그때 짓거려! 한편 유라는 이 모습을 목격하고, 서정욱이랑 맞선을 보겠다고? 그 사람 서도국에... 알아, 형인 거. 게다가 태자그룹의 정식 후계자라며. 그럼 서도국보다 힘도 서열도 윈 거잖아. 너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니? 날짜 잡히면 알려줘. 그날 밤 도국은 자신의 말을 어긴 이주에게 화를 내는데, 만나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당신한테 부탁했던 거 그거 하나야.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나갔던 거야. 괜찮다고 했잖아. 하나도 안 괜찮잖아. 그냥 회피하는 거잖아. 그러자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 도국. 다 알려줄까? 그 뒤로 감당할 각오는 되어 있고. 어? 깊어지겠다는 거라고. 지금 나한테 선을 넘겠다고 하고 있는 거 몰라? 나는 당신이 또 위험해질까 봐. 또 이렇게 도망갈 거면서. 부탁할 게 아니죠. 나 감당할 수 없으면 건드리지 마. 충분히 많이 참고 있으니까. 그리고 얼마 후 태자는 이주를 데리고 무당집에 가는데, 누굽니까? 이 아이가? 한은재 손녀다, 이 아가. 그건 바로 운재의 비밀을 캐기 위해서였고, 이 아가 대체 한은재한테는 어떤 의미인가? 지 아들 결혼한다고 할 때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고, 고아원에서 아 하나를 입양해야 결혼시켜준다고. 그래서 들어온 아가 이 아다. 그러자 무당은 25년 전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기억하십니까, 회장님? 25년 전 한은재 회장님 때문에 죽었던 임산부의 일을? 시간은 25년 전. 뱃속에 다 자란 애까지 있던 사람이 사체가 없는지. 젊은 시절 운재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채업자였고. 맞지, 그 사채꾼. 어떡해! 미치는 게 빌린 받으러 왔을 뿐입니다. 그의 빚독촉을 못 이긴 임산부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데, 내 애가 어떻게 죽은 줄 알아? 지 엄마 뱃속에서 몸부림치다가 죽었어. 그 후 한 회장님이 오셔서 물으셨습니다. 이 애군을 어찌하면 맞겠냐고. 그래서 우리 장군님이 그러셨죠.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은 아이의 한을 풀어줘야 한다. 갈 데 없는 어린 여자아이 하나 입양해서 잘 키우면 그 복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아마 이 회장님께 돈을 돌려주시려고 한 것도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이러다가 저 죽은 영이 나까지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 아이가. 네, 받은 거라도 돌려줄 테니 나 좀 봐도. 그렇지만 이 아는 살아있는 사람 아이가. 제 애도는 죽지도 살지도 않았습니다만. 하지만 할아버지를 원망하지 않는 이주. 할아버지가 저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싶었는데 이젠 오히려 이것저것 더 여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회장님 덕분입니다. 태자는 그런 그녀가 안쓰럽고, 정없다. 이제부터는 할머니라 해라.
그렇게 그녀의 진짜 가족이 되어주기로 하죠. 가자. 네. 잠시 후 이준은 운재를 만나러 가고. 정말 결혼을 하네. 우리한테 줄 선물이 있었는데 기대해도 좋을 기다. 이내 운재는 이주에게 결혼 선물을 주는데요. 여인. 그건 바로 이주 엄마의 사진이었고. 네 엄마가 줬던 사진인데 네 얼굴 한번 잘 봐봐라. 네 애미랑 진웅이랑 딱이 반반씩 섞인 거이. 놀랍게도 이주는 운재의 친손녀였죠. 그게 무슨... 이주야, 네 왜 그러노? 어디 아프나? 이주야. 그때 갑자기 정혜가 찾아오고. 이방 열쇠 좀 갖고 와요. 이주는 황급히 옷장으로 숨는데요. 갑자기 얘가 어쩐 일이노? 최근에 태자 회장님을 만나셨던데요. 그걸 어떻게... 갈아타시려는 거죠. 태자 그룹으로. 서도국이 결혼하면 다시 태자 그룹 후계자 후보에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한희주 결혼에 올인하신 거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그리고 검은 속내를 드러내는데 우린 형 쪽에 걸 거거든요. 이쪽으로 붙으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때 정혜의 눈에 사진이 들어오고. 그래, 정혜 네 말이 맞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운재. 하모, 나중에 내 제사라도 지내줄 사람이 정혜 네 밖에 더 있나? 웬일로 말이 통하시네요, 오늘은? 그럼 아버님이 갖고 계신 지분도 이젠 유라한테 넘겨주실 건가요? 그래야지. 이내 안심한 정혜는 엄청난 비밀을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이주한테 쓸데없는 소리도 안 하실 거라고 믿어도 되는 거겠죠? 쓸데없는 소리? 예를 들면 이주 네가 우리 집의 진짜 자손이다. 네 아버지의 진짜 딸이다. 그딴 소리 같은 거 말이에요. 다 알고 있었나? 이주는 정혜가 모두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에 빠지죠. 대체 어디로 간 거야? 전화도 안 받고. 한편 이주를 기다리던 도국은 그녀의 방에서 그림들을 발견하는데 그건 바로 이주가 사고가 났던 장면이었고 도국 역시 그 사고와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때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고. 연락 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무 말씀을 안 하셔서요.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주. 도국은 그저 말없이 위로할 수밖에 없었죠. 얼마 후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그때 정혜가 신부 대기실로 들어오는데 아버지는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못 오셔. 네 아버지 손잡고 입장할 거라는 기대까지 하진 않았겠지? 진짜 가족도 아닌데. 그런 정혜의 말에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이주. 그때 도국이 그녀를 맞고 다 망칠 셈이야? 이제껏 견뎌온 거 바로 오늘을 위해서였잖아. 이제 어떻게 되든 상관없으니까 내버려둬. 이건 놔. 이건 놔. 경찰이 아니죠. 이주는 철저히 자신을 속인 친정에 복수를 다짐하는데요. 망가뜨릴 거야. 내 가족 그리고 하늘구름 내 손으로 다 망하게 만들 거야. 도와줄 수 있어? 풀반지 끼워줄 때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웃어 지금은. 그렇게 이주와 도국의 결혼식은 무사히 치러지죠. 여기 모인 사람들 앞에서 맹세합니다. 이정희 당신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말겠다고. 이후 사진 촬영을 시작하는데 유라가 화이트 드레스에 민폐룩으로 등장하고 파티가 일찍 끝났어. 드레스 코드가 화이트였어서 이해하지? 이내 SNS 인증까지 하는데요. 우리 언니 결혼해요. 와, 유라가 더 이뻐. 대박, 역시 나의 워너비. 유라 씨 결혼인 줄. 왜 내가 더 예쁘대? 넌 그렇게 계속 SNS나 해.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랑 평생 살 테니. 신랑 신부 표정 좋아요.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그렇게 결혼식을 마친 이주는 완전히 지쳐버렸죠. 와인 한잔 할래? 미안, 어제 잠을 못 자서. 그래, 쉬어 그럼. 고마워. 그리고 다음날 도국은 이주가 남긴 쪽지를 발견하는데요. 강릉에 여행 좀 다녀올게. 이틀 자고 올 거야. 우리 이주가 혼자 신혼여행을 갔구나. 아휴.
한편 여행지에서 홀로 생각 정리를 하고 있는 이주. 내가 항상 곁에 있을 테니까 혼자 하려고 하지 말라고. 애초에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사람이 항상 옆에 있을 수가 있어. 그런데 도국이 그녀를 찾아왔고. 아, 겨우 찾았네. 당신이 여기를 어떻게. 나 오라고 명분 남긴 거 아니었어? 아휴, 근데 왜 하필 바다야. 물은 별론데. 이내 이주가 궁금해하던 자신의 트라우마를 털어놓는데요. 어렸을 때 크루즈 파티에 아버지랑 형이랑 갔었어. 난간에 서 있는 형한테 장난을 치려고 했는데 형이 놀라는 바람에 휴대폰을 떨어뜨린 거야. 형의 친어머니가 집을 나갈 때 딱 하나 두고 간 물건이었는데 당장 물에 들어가 찾아오라고 하더라. 멱살을 잡고 미이는데 온 힘을 다해서 버텼어. 형아! 그렇게 실랑이를 버리다 정욱이 물에 빠졌고. 저 남자애가 밀어서 떨어진 거라니까? 도구이 네가 그랬냐? 정말로 실수로. 살았다! 정말 정신이 드니? 다리가... 다리가... 이에 정욱은 사고의 책임을 모두 도국에게 덮어씌웠던 것이었죠. 그렇게 힘든 걸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날 정말 힘들게 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날 외면하는 거야. 내가 정말 여기까지 왜 왔는지 몰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당신은 알아야 돼. 보고 싶어서. 좋아해 당신을 아주 많이. 그렇게 도국은 사랑 고백까지 해버립니다. 그 시각 지금쯤 둘이 아주 그냥 신났겠네. 그때 세혁에게 갑작스런 유라의 호출이 오는데요. 세혁 오빠 어디야? 나 그냥 좀 밖에. 그럼 나 좀 데리러 와. 주소 찍어줄게 빨리. 그건 바로 질척거리는 클럽남을 떼어버리기 위해서였고. 야 괜찮아? 아! 그렇게 함께 도망치는 두 사람. 오빠 미쳤어? 지금 그러고 얼굴 붉기 때야? 나 지금 너밖에 안 보여서. 그러자 유라는 뽀뽀를 해주는데 좀 귀여웠어 방금. 그렇게 순간의 감정으로 유라는 세혁과 뜨밤을 보내죠. 그러는 사이 첫날 밤을 맞은 도국과 이주. 슬슬 자야겠네. 먼저 씻을래? 아니. 내가 먼저 씻을까? 그것도 아니. 아니 그럼 뭘 어쩌자는 건데? 이거. 내가 먼저 씻을게. 응. 이러고 있어. 가만히. 아니. 훔쳐볼 생각했다가 죽어? 죽어? 왜 죽어? 바로 화장실 문이 투명했기 때문이었죠. 그럼 내가 먼저 씻지 뭐. 혹시 볼 거야? 미쳤어? 도국은 그런 이주의 반응이 재밌기만 했고. 몰랐어? 몰랐어. 그럼 알면서도 일부러 나 놀린 거야? 훔쳐볼 거면 얘기하고. 아, 저 이렇게 뭐가 있다.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첫날 밤이 지나가 버리죠. 한편 진도를 뺀 다른 커플은 뭘 그렇게 놀래? 해장을 하며 미래를 설계하려 하는데. 너는 괜찮아? 뭐가? 우리 둘이 사귀게 되면 말이야. 내 부모님이 많이 혼란스러우실 텐데 이주도 그렇고. 그게 뭐 중요해? 하지만 유라는 세혁과 사귈 마음이 전혀 없었죠. 아니 그건 그렇지만. 오빠 나 목말라. 잠깐만. 바로 그때 대자건설에서 진행하던 한강변 라인 재건축 사업이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서정욱이 또 사고 쳤나 보네. 조합원들이 저렇게까지 나오면 돌기 힘들어. 이에 태자는 정욱을 불러내는데요. 네 돈 미긴나. 특별히 상도에 어긋나는 짓을 한 적은 없습니다. 아예 청렴하게 하라고는 나도 말 못한다. 그렇지만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기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잘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말과 달리 정욱은 다시 꼼수를 부리고 새 집행부에도 돈을 좀 쥐어줘야죠. 그럴 돈이 없습니다, 이젠. 몰래 돈을 빌릴 곳이라면 이젠 사채뿐입니다. 뭐라고요? 사채? 그 시각, 이주는 도국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려 하는데. 서국 씨, 아직 물을 보는 게 좀 힘들지? 보지 말고 느껴봐. 이렇게. 아니 저... 이내 도국은 이주를 위해 용기를 내고. 아,
느끼고 싶어서. 이게 뭐라며, 아빠. 그렇게 행복한 신행을 즐기는데요. 그리고 그날 저녁. 딱 손만 잡고 잘게. 잘 자. 그 밑에서. 허리가 안 좋아서 그래. 무슨 불순한 상상이라도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알았어. 아이. 절대 넘어오지 마, 이 선. 그렇게 이주가 자꾸만 도국을 밀어내자. 뭐가 그렇게 두려운 건데. 오늘 같이 있는 내내 당신 슬퍼 보였어. 나한텐 솔직하게 말해줘. 날 못 믿는 거야? 그래. 도국 씨뿐만이 아니야. 내가 믿는 건 결국 다 틀리니까. 무슨 소리야 그게. 이내 자신의 얘기를 해주는 이주. 내가 진짜 딸이었대. 내 아버지 진짜 자식이래. 할아버지랑 이정혜가 하는 얘기를 들었어. 내 친어머니에 대해서도 아는 것 같았는데 더 듣지는 못했어. 제대로 알아볼 거야. 많이 힘들었겠다. 이에 도국은 이주를 위로하고. 울어도 돼. 당신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어.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난 도국 씨 마음에 대답 못해. 난 누굴 사랑할 수 없어. 아니, 하면 안 돼. 내가 하면 돼. 원래 더 좋아하는 사람이 약자인 거 몰랐어? 날 마음껏 이용하라고. 결국 이주는 도국의 마음을 받아들이죠. 그 시각 정욱은 정혜의 제안을 떠올리고. 저희와 손잡을 생각이 있다면 연락주세요. 하늘이라. 다음날 신행을 마친 이주에게 제이미의 연락이 오는데. 전에 이주 씨한테 산 그림이요. 미국에 있는 친구가 자랑했던 그림이랑 화풍이 비슷해서 연락해봤더니 사인까지 똑같더라고요. 그림 반적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바로 정혜가 이주 몰래 그림을 해외에 팔고 있었던 것이었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깜짝 선물을 주시네요. 네? 아니 그게 무슨...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선생님. 조만간 들러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주는 운재를 찾아가 어머니에 대해 물어보는데. 진우이가 누굴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네 엄마는 이미 네를 뱃속에 갖고 있었다. 물러간 배를 해갖고 날 찾아와서는 둘 사이를 허락해달라 하는데 전에 죽은 여자가 생각나는 기라 절대 안 된다고. 네가 먼저 떠나라고. 내가 돈을 지어줬다 아이가. 얼마 후에 집에 불이 나서 너랑 네 엄마 죽었다고 들었고. 이후 무당을 찾아간 운재는 입양한 아이가 바로 친손녀임을 알게 됐고. 어찌 할아버지 못한단 말이냐. 네 곁에 있는 아이를. 그렇게 진짜 확인 검사까지 하고 네라는 사실을 알았다. 게다가 이정혜도 그걸 알고 있었던 거고요. 아버지께 말씀하지 마세요. 네 무찰 생각인데. 알게 해드려야죠. 내가 누군지 철저히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렇게 복수에 나선 이주. 사위한테 미안해서 어쩌나. 장인이 돼선 딸 자식 결혼식에도 못 가고. 그래서 저희가 아버지를 도울 방법에 대해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더한 갤러리요. 저한테 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언니가 왜 그걸 노려? 이내 이주는 수진이 올린 자신의 기사를 내밀고. 어머니가 그동안 제 그림들을 외국에 팔아주셨지 뭐예요. 익명의 화가라고 홍보해주신 덕분에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정말이네. 당신 오랜만에 괜찮은 일 했어. 수익은 갤러리랑 저 5대5로 나누는 거 맞죠? 계좌번호는 오실장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이에 화가 난 유라는 정혜를 닥달하는데요. 방법은 하나뿐이라니까. 지금이 기회라는 거 모르겠어? 엄마도 서정욱이랑 손잡을 생각이라니까. 고래만 하면 돼. 하지만 결혼은 아니야. 그 남자 다리 절어서. 내가 우리 유라를 어떻게 낳고 키웠는데. 희생한척 좀 그만해. 한일주 제대로 밟아주려면 서정욱이랑 결혼하는 수밖에 없어. 엄마까지나 멈추라고 하지마. 그러는 사이 기사를 본 연아는 수진을 찾아가는데.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듣고 대답해. 혹시 그 여자 이주 몰래 인명 걸어서 그림 판 거야? 하여간 차여사 맹할 땐 언제고 결정적일 땐 통찰력 끝내주셔. 넌 왜 이런 기사를 쓰는 거야? 사실은 나 왕따를 당했었거든. 그때 반에서 유일하게 나랑 밥 먹어준 애야 이주가. 그렇게 진실을 알게 된 연아는 이주에게 더 마음이 가고. 다음날 신행에서 돌아온 이주를 아들보다 더 반기는 연화. 들어가 밥 먹자.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 첫 식사 자리가 이어지는데 오늘하고 수고했다. 밥 먹자. 앉아. 네. 그때 정욱이 등장하고 정욱아, 마침 잘 됐네요. 드릴 말씀도 있었는데. 그러더니 유라를 가족에게 소개하는데요. 제 손님인데 안 반겨주세요? 저희 만나고 있어요. 결혼을 전제로. 이내 두 사람의 첫 만남을 얘기하는데 카페에서 어떤 남자한테 봉변당할 뻔한 걸 우연히 보고 도와줬어요. 미리 알았으면 안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잠깐만, 형제를 둘 다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그거니? 유라, 어떻게 말을 그렇게? 유라, 제가 먼저 미친 소리를 하잖아! 이 상황이 도국은 어이가 없었고 현실을 어떻게 보겠어? 20년 전에 다친 다리를 아직도 붙잡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 이 여자가 날 좋아해 주니까 결혼을 하는 거다. 책임을 상대방에게 넘기고 있잖아.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나 가족들 앞에서 큰 소리 내고 싶지 않다. 그런 사람이 이런 짓을 한다고. 자식. 그렇게 분위기는 한순간에 엉망이 되죠. 그래서 놔라. 정욱이, 너는 사전 아가씨 발에 주고 너희들은 집으로 돌아가거라. 태자의 불호령에 다들 집에서 쫓겨나는데요. 뭐하는 짓이야 너. 이게 다 언니 때문이잖아. 언니가 주제를 모르고 나대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내 주제가 뭔데? 진짜 인 척하냐고 감히. 누가 날 가짜래. 그만 가자. 상대할 가치도 없어. 잠시 후 비즈니스 관계였던 성욱과 유라는 다투기 시작하는데 실망이에요. 서정욱 씨한테. 거기서 도국 씨랑 싸움을 하면 어떡해요? 회장님 설득할 수 있겠어요? 내가 왜요? 그건 한유라 씨가 할 일인데. 설마 아무것도 안 하고 태자 그룹 안주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 겁니까? 하는 게 없다뇨? 우리 엄마가 돈 해줬잖아요. 한유라 씨가 한 건 아니잖아요. 한편 2주가 나가자 정혜는 갤러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일단 있는 작품들 가격 좀 낮춰서 조정해. 특별전 행사를 기획한다든가. 그때 2주가 찾아와 제안을 하는데요. 갤러리 매출을 높여야 아버지께 어필하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쉽고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그게 뭔데? 저요. 그 순간 몰려온 기자들. 한희수 작가님 만나러 왔는데. 안녕하세요. 해외에서부터 익명의 작가로 화제를 모으신 게 대표님 아이디어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앞으로 작업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제 생각엔 판을 좀 키워도 좋을 것 같은데. 크게요? 어떻게요? 그렇게 이주는 자신의 것을 되찾기 위한 계획을 시작하는데요. 어떤 작품들로 할 생각이니? 사이즈도 좀 키우고 그러면 작품값도 더 나가지 않겠어요? 이참에 돈도 벌겠다는 거잖아. 아니야? 돈은 됐어요 전. 다른 걸 받고 싶거든요. 그러더니 정혜에게 갤러리의 대표 작품을 넘겨달라는 이주. 우리 갤러리 메인 작품을 달라고? 선진 작가님의 그림을? 손해라고 생각되시면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돼요. 결국 경영난에 처했던 정혜는 이주의 요구를 받아들이죠. 그리곤 진웅을 찾아간 이주는 유라가 서정욱이랑 결혼하겠다고 했다고? 서정욱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요. 아버지가 좀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혜 모녀의 계략을 일로 바치고 건강하셔야죠. 하늘은 이제부터가 시작인데. 우리 아버지 흰머리가 많으시네. 제가 좀 뽑아드릴게요. 그렇게 진홍과 자신의 머리카락을 뽑아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죠. 그리고 그날 밤. 왜 이리 늦어? 일이 많았어요. 갤러리 행사 계획 중이라서. 중단해. 슬슬 정리할 생각하고. 더 두고 보기로 했잖아요. 이내 진홍은 정혜를 다그치기 시작하고 유라, 태자 건설 서정욱이랑 결혼시키려고 한다면 태자 그룹에서 그걸 받아들일 것 같아? 우리 집안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어? 그러자 정혜는 다음날 문제를 찾아가는데 치매 환자가 마음대로 요양원을 나갔는데 모른다고? 아니 몰래 나가려고 준비까지 하신 걸 저희가 어떻게 맡겠어요? 문제는 이미 도망친 후였죠. 퇴원 처리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보고자고 하면 자유로 퇴원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에 정혜는 분노하고 계획적이었어. 널 안심시키고 도망가려고. 이후 은재의 단골무당집을 찾아간 그녀. 최근에 저희 아버님 여기 온 적 있죠? 글쎄요. 기억이 안 나는 걸 보면 한참 되신 것 같은데. 그 물렁한 양반이 혼자 뭘 결정할 리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시죠.
그게 태자그룹 이 회장님이 한 회장님과 손녀분 사이의 일을 궁금해 하시길래 그 애를 왜 입양하게 됐는지 말씀드렸죠. 그렇게 정혜는 이주가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걸 확인하죠. 그리고 운제를 빼간 것도 이주인 걸 알아채는데요. 이것들이 날 갖고 놀아? 어디 있는 거야 이 놀래! 한편 운제는 자신의 회사 지분을 이주에게 증여할 준비를 하고 잘 좀 준비해놔라. 그때가 올 기다. 다음날 이주는 김 실장을 만나는데요. 회장님과 아가씨가 함께 움직인다고 확신하게 된 듯합니다. 아가씨가 자신의 태생에 대해서도 아는 것 같다고 의심하고 있고요. 이정혜의 과거에 대해 알아봐달라고 한 건? 아가씨에게 약을 먹였다는 이유로 쫓겨났던 이금영 씨의 위치를 추적 중입니다. 그럼 그 전부터 알아보고 있었던 거야? 이정혜의 약점이 될 일을? 김 실장은 뭔가 사연이 있어 보였고 그 얘기는 나중에 하죠. 이주는 자신을 도와주는 대가로 선진 작가의 그림을 김 실장에게 넘기죠. 그림은 잘 받았지? 그런데 제가 그 그림 원한 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항상 그 그림 보고 있었잖아. 그 시각 세혁은 유라의 사주로 이주의 집을 찾는데 그렇게 운 좋게 집으로 들어가 이주의 약점을 찾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 두 사람의 결혼 계약서를 발견하죠. 그날 밤 도국이 해준 음식을 스스럼 없이 먹는 이주. 맛있다. 역시 도국씨 음식 솜씨 알아준다니까. 도국씨. 응? 이정혜가 아는 것 같아. 내가 그 집의 진짜 딸이란 걸 알게 된 거. 가만있지 않을 거야. 피하지 않고 싸우려고. 그런 이주를 보며 도국도 정욱과 정면 승부를 하기로 마음먹죠. 태자그룹은 집 같은 곳이었어. 지금은 당신과 함께 있는 이곳이 우리 집이야. 그걸 지키기 위해서라면 난 뭐든지 해. 그런데 다음 날 오늘 뭐 다 모이기로 하는 건가요? 긴급 상황이라 어쩔 수가 없더라고. 너희들에게 대체 뭐니? 연화가 건넨 건 바로 두 사람의 결혼 계약서였고 이걸 어떻게 해? 재산은 각자 관리하고 사생활은 서로 간섭하지 말자는 둥 무슨 계약서 같은데? 처음부터 다 계획한 거예요. 둘이 쓰자고 우리를 속인 거죠. 왜 그런 짓을 했냐? 죄송합니다. 누가 사과를 받겠대? 이유를 말하라니까? 그렇게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며 태자까지 쓰러지기에 이르는데 니들 그만 돌아가. 저희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저희 시작은 그랬어도 지금은 아니에요. 서로 좋아해요. 많이 아끼고요. 하지만 가족들의 마음은 굳게 닫혔죠. 더 할 말 없다. 어쩌냐? 계획이 다 틀어져서 하다하다 남의 집까지 뒤져놓고 너 어째? 저렇게 철석같이 믿으시는 부모님을 속인 건 너야. 언니 진짜 뻔뻔하다. 시끄러워! 누가 여기 떠들래? 이내 이들은 각자의 집으로 향하고 깨셨어요? 어찌 안 그래 안 깨겠노. 목소리가 그리 큰데. 많이 실망하셨죠 애들한테. 도국이 지발로 이 집 나간다고 했을 때 서운하면서도 내심으로는 그랬다. 이제는 자들이 싸움을 멈출 수 있지 않을까. 오늘에서야 알겠더라. 그게 얼마나 멍청한 생각이었는지. 그리고 다음 날 형님! 큰일 났습니다. 한이주의 난잡한 사생활을 폭로합니다. 인터넷에 이주가 남자 없이 못 사는 여자라는 악성 루머가 퍼졌는데 돈 보고 갈아탔네. 탔어. 절대 엮이고 싶지 않은 여자. 전남친은 얼마나 황당할까? 제보남이 X한테 걸렸네. 참교코고. 그때 동생 세희에게 전화가 오고 나 작가해도 되겠지. 유세희 너 미쳤어? 사실 비방글은 세희가 유라와 짜고 올린 것이었는데요. 이내 도국의 회사 사람들에게도 이 소식은 퍼져버리고 근데 그 여잔 유 실장님이랑은 왜 파혼했대? 좋은 조건의 남자가 나타나니까 차버린 거지 뭐. 고등학교 때도 난잡하더니 결혼해도 고쳐지지가 않나 봐. 대표님 사모님이랑 동창이었어요? 내가 말 안 했나? 하긴 나도 결혼식장에서야 알아봤으니까. 그러는 사이 도국에게 의문의 번호로 연락이 오는데 한희주 씨 혹시 같이 있습니까? 신원을 밝히지 않으면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정혜 대표의 비서 김재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으십시오. 한편 쿠킹클래스에서는 준마들의 오지랖이 펼쳐지고 뭐야 며느리랑 싸웠어?
그럴 일도 없어야지. 어? 쫑났나 보네? 뭐? 아, 도고기 정도면 괜찮지. 내가 좋은 재혼자리 알아봐줘. 이혼이 그렇게 쉬워? 네 아들부터 이혼남 만들어줄까? 아니, 잘 사는 내 아들은 왜 들먹여? 네 아들 없어야 사는 거. 여기서 모르는 사람들 없어. 야! 그렇게 싸움이 시작되는데요. 놓으세요, 교수님! 무슨 상관이야, 넌? 아니면 경찰 불러서 이 영상 보여줄까요? 네? 입양아 주제에 날 협박해? 입양아의 한마디에 자제분이 이혼남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자 이주도 당하고만 있진 않았죠. 아우, 이게 감히. 아, 누구한테? 전 당한 대로 돌려드린 겁니다. 내가 너 고소할 수도 있어. 그리고 제이미까지 이주를 도와주는데. 그만 오시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일 더 크게 만들고 싶으세요? 가시기 전에 사과는 하셔야죠. 저희 어머니께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이내 마음 약한 연아는 이주가 신경 쓰이고. 괜히 나서고 그러지 마. 그런다고 내 마음 안 바뀌니까. 사람 마음 얻는 거 어려운 일이잖아요. 한번 얻었다가 잃은 거 더운요. 아는 애가 그런 짓을 하니? 처음엔 아니었어도 나는 너한테 점점 마음을 줬었어. 근데 넌! 됐다. 그때 도국이 나타나 이주에게 힘을 보태주죠. 이거 보세요. 이정혜가 이주가 파혼한 집 어머니에게 사주해서 찍은 영상이에요. 한유라가 그 집 딸과 짜고 인터넷에 올린 건 제보를 알게 됐고. 그건 바로 김 실장의 제보였고. 이런 비열한 짓까지 했다고? 같은 집 식구란 사람들이? 이딴 짓거리 하는 사람들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니들 한 짓이 없던 게 되는 건 아니야. 할머니 아버지 돌이키기 힘들 수도 있어. 그러자 무릎을 꿇는 도국. 어머니가 좀 도와주세요. 도국이 너. 내 인생의 두 번째 부탁이에요. 제발. 결국 다음 날 연아는 정혜를 만나러 갔는데요. 그래서 애초에 저희에는 태자그룹에 보내기엔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이렇게 보여지는 걸 중시하시는 분이 딸 자식이 남자 노름까지 하다 쫓겨나게 생겼다는데 즐거워 보이기까지 하시는 게. 그러면서 잘못된 걸 바로잡자는 연화. 그럼 대기 아드님과 저희 딸아이 헤어지게 하는 건 동의하시죠? 네. 바로 이혼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전 도국이네가 아니라 정욱이랑 한유라 씨 얘기를 한 겁니다만. 네? 그 둘은 그냥 두신다고요? 네? 가족들까지 속이고 화도 안 나시나요? 물론 났었죠. 그렇다고 걔들이 이런 식으로 이혼하길 바라는 사람들 원하는 대로 해주긴 싫어서요. 나도 아주 연관이 없진 않고. 그게 무슨. 내가 이주한테 그랬어요. 6개월 내에 도우기를 태자그룹에 들여보내면 너희 결혼 허락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결혼에 저도 계약을 걸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상황은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다고요? 역시 화끈하시네요. 화끈이라니 예의가 없는 거죠 그건. 먼저 그렇게 대놓고 나와주시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이내 새로운 계략을 짜는 정욱. 예 아버지, 저예요. 저 도국이 불러서 식사나 좀 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어요? 정욱 씨 어머니 보통 분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서도국한테 붙으면 이길 수 있겠어요? 그야 유라 씨가 날 얼마나 도와주냐에 달렸죠. 네? 한이주를 무너뜨려요. 그런 정욱의 말에 유라는 다시 세일을 이용하는데요. 화력을 좀 더 넣을 방법? 어, 뭐 좋은 거 없어? 댓글 중에 한이주 학교 동창이었다는 애 있는 거 알아? 한이주 학교 때도 장난 아니었어. 남자애들한테 얼마나 꼬리를 쳤는데. 내가 얘한테 대댓글 달아서 좀 더 붐업시킬까? 가방 하나 더 봐놔. 그러는 사이 정욱은 가족들을 불러모으고. 어머니께서 재수 씨를 선선히 받아들이신 게 사실 조금 이상하다 싶었는데 결혼의 조건을 걸으셨다면서요? 6개월 내에 도국이 태자 그룹으로 들여보내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지 당신? 다 지나간 일이야.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그래서 그냥 묻으시려고요? 이내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전하죠. 20년 전에는 아드님 때문에 배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못 쓰고 지금은 어머니 때문에 후계자 자리에서도 떨어지면 모자가 뭉치니 제가 당할 재간이 없잖아요. 기어코 그 입으로 또 그 일을 꺼내네. 이어 본격적인 폭로전이 이어지는데. 20년 전 배 안에서 일어난 사고 현장에 찍힌 영상입니다. 음성까지 생생하게 녹음돼 있고요. 그때 그 근방을 다 수소문했었는데? 철새를 찍던 사람들 카메라에 잡힌 거야. 뒤늦게 연락이 왔었어.
그게 무슨... 도곡인 공개해달라고 했지만 망설였어 난. 다리까지 못 쓰게 된 애를 두고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거? 결국 개모니까 저런다고 할 것 같았어. 그때 내가 형을 민 게 정말 맞아? 나를 떠밀다가 형이 제풀에 미끄러져서 떨어졌던 건 아니고? 20년 전 일이야. 그때 너무 어렵고 사고로 패닉 상태여서. 기억이 확실치가 않다? 그럼 같이 확인해보면 되겠네. 그렇게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려던 순간 그거 이리 내놔라. 봤다! 태자는 가족을 위해 진실을 덮고 이들에게 제대로 붙어보라며 판을 깔아주는데요. 이 싸움 끝날라 하면 차라리 제대로 붙어야 된다. 에, 할머니, 그게 무슨... 도훈이 당장 회사로 들어온나? 정욱이하고 도국이 누구를 후계자로 할지는 1년 안에 정하겠다. 알겠나? 예, 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도국은 세혁을 불러내고 유 실장이 우리 집에 무단 침입한 것도 동생인 유세희가 한 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보자, 유 실장은 주거 침입에 절도, 동생은 허위 사실 유포에 명예훼손, 남매가 손잡고 감옥에 가면 어머니 마음이 어떠시려나. 대표님, 저는 진짜 우발적으로 제 동생한테도 지우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애가 아직 철이 없어서. 하느라 넘겨. 이내 이 사건의 유라가 얽혀있다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죠. 내 아내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으면 가만히 있든지. 한편 이주를 향한 사람들의 비난은 점점 더 커져가고. 우리 선생님 여기 물 관리를 너무 안 하시는 거 아니야? 저 여기 물이 어때서요? 선생님이 필터에도 신경 쓰셨다고 하던데. 맛있는데요? 인물 났네. 괜한 걱정했네요. 이주 씨 이렇게 씩씩한데. 죄송해요. 저 때문에 자꾸 신경 쓰이게 해서. 이후 제이미와 저녁을 함께 먹는 이주. 제가 선생님은 믿나 봐요. 저 다른 사람이 해주는 밥 잘 못 먹거든요. 근데 도국 씨랑 선생님 음식은 먹을 수 있어서요.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이주 씨 뭐든 열심이잖아요. 옆에서 보면 자꾸 응원해주고 싶어져서요. 이내 그녀는 제이미에게도 아픈 과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흉터 수술 왜 안 하나 싶죠? 아, 죄송해요. 일부러 든 거예요. 잊어선 안 되는 일이어서. 사고가 있으셨던 거예요? 불이 났었어요. 옛날엔 불 근처에도 못 갔었는데 지금은 이런 일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며칠 뒤 이주는 그간 익힌 실력으로 태자의 아침을 챙기고 할머니 기운 차리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만들어봤는데 한번 드셔주시면 안 될까요? 싱겁다. 뭐하노? 버텁 소금 안 갖고 오고. 네. 그렇게 두 사람은 돈독했던 관계를 회복하죠. 저 또 와도 되는 거죠, 할머님? 네, 도구기 좋아하나? 네, 많이요. 많이 좋아합니다. 됐다. 그만 가봐라. 사실 태자가 마음을 풀게 된 이유는 도구기의 밑작업이 있었는데요. 내가 결혼하라고 니를 그렇게 다그치잖아. 이주를 곁에 두고 싶었거든요. 뭐? 이주를 만나서 집을 찾았어요. 평생을 찾아 헤맨 제 집이요. 그러니까 제발 저희 내치지 마세요, 할머니. 내가 평생을 남의 집을 만들어줬지 내 손자한테는 그래 못했는데 네가 가한테는 집이란다. 근데 내가 어째 반대를 하겠노? 그러던 중 김 실장이 어린 시절 이주를 돌봐주던 금영을 찾아냈고. 혹시 이금영 씨 되십니까? 에? 형님. 그녀는 과거 이주에게 약을 먹였다는 누명을 쓰고 쫓겨났었는데. 이주니? 이주 맞아? 정말? 살아있었구나. 이주가 살아있었어. 이내 금영은 해고됐던 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어딜 갔다 오더니 물건을 막 던지고 깨고. 아니 그날따라 더 얘한테 심술을 부리더니 그날 저녁에 얘가 뭘 먹곤 딱 아팠던 거야. 제가 쓰러졌던 그날이요? 의사가 오더니 피소인가 뭔가 중독됐다고. 근데 그 여자가 내가 그런 거 아니냐 대? 내 홧김에 그랬다? 뭔가 넣었으면 이주를 미워하는 사모님이 넣었겠지. 내가 그랬겠냐고. 하지만 그녀는 결국 쫓겨났고 이에 이주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는데 그때 그녀는 인기척을 느꼈고 발소리가 들려서 얼른 숨었는데 이정혜가 온 거야. 그러더니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네가 감히 이 집에 다시 기어들어와? 왜?
내 손에 확실히 죽고 싶어서! 조용히 숨어있다가 다들 잘 때 도망 나왔지 뭐. 이내 뜻밖의 이야기까지 듣게 되는데요. 남자까지 가끔 찾아왔었다니까? 엄청 불량해 보이는 놈이? 그렇다면 그 약은 아무래도 이정혜가 넣은 거겠지. 아마 그때쯤 제가 아버지 친딸인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이정혜는 어떻게 아버지와 결혼하게 된 거예요? 비서실에 보조로 들어온 아이였다. 네 엄마랑 진웅이랑 헤어진 다음에 진웅이가 많이 힘들어할 때 그때 둘이 딱 붙었던 것 같고. 손녀가 안쓰러웠던 운재는 과거 자료를 건네주고. 이게 뭐예요? 네한테 너무 줄 게 없어가 이런 거라도 모아놔야겠다 싶었다. 감사해요 할아버지. 그런데 저 따로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뭔데? 한울이요. 그러자 이주의 뜻대로 한울 지분을 넘겨주기로 약조하죠. 안 그러면 어차피 이정희한테 먹힐 테니까. 그리고 그 시각. 저축은행 인수가 안 된다고요? 사람 통해서 알아봤더니 애초부터 통과시켜줄 생각도 없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지아버지한테 광고를 더 하라는 둥 그랬던 거군요. 정혜는 은재와 이주를 올가맬 음모를 꾸미는데요. 이쪽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니까. 한편 세혁은 동생을 회유해 그를 지우지만. 그걸로 끝인가? 이 일에 한유라가 엮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유라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뭐? 그는 유라만은 어떻게든 감싸려고 하죠. 설마 한유라랑 뭐 있나? 남자로서 좋아하는 여자를 지키고 싶습니다. 그게 잘못입니까? 한유라한테 다른 남자가 있는데도? 예? 이에 세혁은 설마하는 마음으로 유라의 뒤를 밟는데. 뭘로 먹을래요? 식사는? 정욱 씨가 좀 골라주실래요? 네? 곧 결혼도 할 사이인데 애인 모드로 바뀌어야죠, 이제. 보통 그런 말은 남자가 먼저 하는 거 아닌가? 그런가? 그냥 기다리기엔 제가 성격이 좀 급해서요. 성욱과 함께 있는 유라를 보며 배신감을 느끼는 세혁. 같은 시각, 세희는 악성루머 유포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 어? 대답하고 그래서 나한테 막 불리하고 그런 거 아니죠? 불리한 거 없어요. 대답 똑바로 하세요. 그러고 있는 게 더 불리할걸? 게다가 태자그룹에게 고소까지 당하는데요. 난 내 맘대로 글도 못 써요? 네가 뭘 건드렸는지 아직도 몰라? 너 지금부터 태자그룹을 상대하는 거야. 그렇게 일이 커지자 세혁은 유라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나보고 어쩌라고. 너희 아버지한테 부탁 좀 해줘. 하늘 쪽 법무팀에서 움직이면 그래도. 너한테 그런 부탁을 어떻게 해. 문제 일으키면 나까지 쫓아낼 판에. 그럼 우린 어떡하라고. 알아서 해결해. 뭐? 돌아오는 건 매몰차한 거절이었죠. 네가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너 때문에 이런 거 알면서. 그건 아니지. 오빠. 사람은 뭐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잘 해결해. 바로 그때 이주가 경찰서를 찾아오고. 미안하다 이주야. 미안하단 말로 해결되지 않겠지만 정말로. 유라의 참모습을 알게 된 세혁은 이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데. 네가 했던 말 다 맞아. 유라를 사랑하면서도 너하고 결혼하려고 했어. 그렇게라도 곁에 있으려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널 기만했어. 미안. 진짜 미안해 이주야. 사과만으로 합의해줄 생각은 없어. 그럼 내가 뭘 어떻게. 조건이 있어. 그리고 바로 수진에게 연락하는 이주. 너 특종 하나 할래? 한편 태자그룹에선 본격적인 후계 전쟁이 시작되고. 신사업 부분 본부장이라. 지금 시기가 좀 그래서 좀 우려가 되는데요. 우려라면 어떤. 여론 때문이죠.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 부정적인 여론 하나 해결 못하고 더구나 장차 그룹의 중요한 자리에 앉을지도 모를 사람의 와이프 자리가 그렇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해명이 가능하십니까? 이에 때마침 올라온 해명 기사를 읽어주는 도국. 한이주 사건에 대한 진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제 와이프의 전 남친이 매체와 인터뷰한 겁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세혁과 유라의 막장 스토리를 알게 됩니다. 도대체 누굽니까? 그 여동생이란 여자가. 아이고 참. 한유라 씨라고 지금 우리 그룹의 중요한 자리에 앉아 계신 서정욱 부사장님의 약혼녀입니다. 이내 판세는 극적으로 뒤바뀌고. 사실 별로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저한테는 지금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다른 여론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더해 정욱의 비리까지 들추며 한방 제대로 먹이는데요. 최근 우리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폭우가 쏟아져 내리는데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업무 시간을 어기고 늦게까지 공사를 강행하고 이렇게까지 서두르는 이유가 뭡니까? 부사장님. 내가 지금 그걸 왜 답해야 하죠? 그걸 묻는 게 제일이니까요. 남의 와이프에 대한 관심은 걷어주시죠. 사업장에서 우리는 맡은 일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는 사이 해명기사를 본 연아는 이주를 데리고 한울로 향하는데 한울의 따님이 이주를 이런 식으로 음해했다는 건 우리 태자그룹에 대한 음해라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어머님, 제가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런 식의 호칭 불쾌한데요? 아무튼 우리는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유라는 메소드급 연기를 시작하고 언니가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사과의 뜻으로 언니가 원하는 대로 갤러리 포기할게. 정말 미안해, 언니.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무슨 속셈인데? 심지어 정혜까지 나서서 슬쩍 책임을 이주에게 떠넘기죠. 우리가 다 잘못했다. 그러니까 저축은행 인수일 만큼은 진행되게 해주면 안 되겠니? 뭐라고요? 너희 아버지가 평생 원했던 일이잖니. 그것도 안 되게 하면 아버지는 어떡하고. 그게 무슨... 무슨 소리야, 당신? 그때 비서가 은행 인수가 불발됐음을 알려오고 회장님, 금융위에서 연락이 LA 저축은행 인수 허가할 수 없답니다. 이제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건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 이주는 제대로 미운 털이 박히는데요. 한이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문제없이 성사될 거라며. 여보, 아빠. 잠시 후 정혜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계획을 진행시키죠. 이게 대체? 아버님이 이주 결혼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보여주는 증거예요. 아버지가 대체 왜? 한우를 이주한테 몰아주고 서도국이 태자그룹까지 물려받으면 꽤 멋진 그림이 되지 않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이주게 결혼을 계획할 때부터 우릴 망하게 할 생각이었어요. 뭐? 그렇게 진홍과 이주를 이간질한 뒤 이제 아버님이 뭘 할 것 같아요? 이주와 함께 우릴 망하게 할 생각이라면 증여겠죠, 아마? 뭐라고? 그게 뭔 소리고? 내가 왜 내 지분을 증여를 못한다는 게인데? 문제를 치매로 몰아 주식 양도의 길을 막아버리는데요. 아버님을 금치산자로 만들었어요. 소재지 불명에 법원 심사 땐 연락도 안 되지 자기들 딴엔 꼭꼭 숨어준 게 감사한 일이었죠. 그럼 그 얘기는? 내가 당신 회사를 살렸어요. 한원재가 한이주에게 몽땅 증여하려는 걸 막았다고요. 이제 누굴 믿어야 하는지 아시겠어요, 당신? 고생했어, 당신. 이에 넘어간 진홍은 정혜를 전혀 의심하지 못하고 변호사 오면 이 말만 해요. 경영권 당분간 위임하겠다고. 물론 당신이 기운 차리면 바로 다시 드릴 거예요. 그렇게 경영권을 홀랑 정혜에게 뺏겨버리죠. 한편 그런데 말이다, 아무래도 이 마음이 걸리는 게 있다. 네? 이정혜가 했다던 말, 네가 어떻게 이 집에 다시 들어오냐는 건 지 남편한테 애가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을 땐 할 얘기 아이가? 그럼 내 손에 확실히 죽고 싶냐는 말은? 그것도 그렇다. 꼭 한번 죽이려다 실패한 것처럼. 문제는 과거 화재가 정혜의 짓이 아닐까 의심하는데요. 이내 금영에게 전화를 거는 이주. 제가 사진 하나를 보냈는데 그 사람 누군지 알겠어요? 이름이 동수예요, 조동수. 오, 맞다! 정혜야, 동수 왔다! 그랬었어! 방화범은 바로 정혜의 내연남 동수였죠. 얼마 후에 집에 불이 나서 너랑 네 엄마 죽었다고 들었고. 네 괜찮나? 이 정혜가 어머니와 날 죽이려고 한 거네. 충격에 휩싸인 이주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마는데요. 그렇게 잠시 후 혹시 정신을 들어? 나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 희정이가 나한테 왜 그랬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아니야. 나는 왜 그런 일을 당했는데. 대체 왜 내가. 이주는 정혜에 대한 분한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고 걔는 모르겠죠. 지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 나 원망할 생각은 말아요. 그런 여자랑 놀아난 건 당신이잖아. 다음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이주는 진홍을 찾아갔는데 면회가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문 열어주세요! 아버지! 밖에 무슨 일이야? 첫째 따님 오셨습니다. 뭐? 보낼까요? 아니, 들여보내. 그 시각 정혜는 오늘부터 내가 이 자리의 주인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토록 원하던 회장 자리에 오르게 되죠. 잠깐 허수아비로 있어야지 그런 마음으론 이런 때 이 자리에 못 앉습니다. 저는 전쟁터에 나가는 선두에 선 장군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 모두 마음을 단단히 먹도록 하세요. 한편 그러니까 넌 네 엄마가 이제껏 내 자리를 노려왔단 거냐? 이주는 이내 모든 진실을 폭로하기 시작하는데요.
내가 아버지 친딸이에요. 네가 정말 지원이 이지원과 나의 딸이라고? 이에 빼박 증거인 친자 검사 결과를 내밀고 죽은 줄 알았던 자식이 눈앞에 살아있는 걸 보는 기분이 어떠세요? 지원이 죽었어! 그리고 그 아이도! 이정혜가 시킨 짓이에요! 이내 정혜가 먹이는 약의 정체까지 알려줍니다. 남용하면 불면증에 불안감, 아버지처럼 혈압 높은 사람한테는 더 위험하고요. 네가 그걸 어떻게... 이정혜가 저한테 먹이던 약과 같으니까요. 하지만 진웅은 쉽게 믿지 못하고 증거도 없이 그런 말을 믿으라고? 날 좀 봐요! 아버지 딸인 내가 그 증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날 밤 도국은 김 실장을 만나 다음 작전을 논의하는데요. 그런데 왜 우리를 돕는 거죠? 그 사람과 어떤 악연이 있는 겁니까? 당신들의 원한보다 얕진 않습니다. 그럼 나와 생각이 같겠군요. 그 사이 회장이 된 정혜는 제일 먼저 유라를 갤러리 관장에 앉히죠. 이제 아무도 우리를 얕잡아 보지 못할 거야. 가장 높은 곳에 올랐을 때 밑바닥으로 처참하게 떨어지는 것. 그게 저희 대표님께서 찾아낸 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국은 정혜를 막기 위해 최후의 카드를 쓰는데요. 조동수, 그 남자를 찾아서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런 와중 모녀는 방송에 출연해 언론 플레이를 시작하고 제 잘못이 크죠. 입양돼서 가족으로 산다는 게 힘들기도 했었을 텐데 왜 진작 몰라줬을까. 조금 늦었지만 서로 진짜 가족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야죠. 그렇게 동정표를 얻으며 주주들의 환심을 사려하는데요. 앞으로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 저희 회사를 위한 것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것 좀 봐. 그건 바로 주주총회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날은 도국의 마지막 출근일이기도 했는데 그런 그에게 재호가 사직서를 내미는데요. 뭐지 이건? 사직서입니다. 그리고 이건 부사장님 비서 입사지원서. 송별회 화끈하게 한번 하셔야죠. 졸지의 도국은 손님 맞이에 바빠지죠. 근데 저희 괜히 온 거 아니죠? 어, 아니에요. 이사장님! 여기 일 안 하세요? 재촉 좀 그만하시죠. 성... 바쁜 동생이 경찰서까지 가서 일 처리해줬는데 사촌 오빠 와이프를 위해서 어? 반박 기사도 써줬는데. 그렇게 든든한 지원군들 사이에서 이주는 웃음을 되찾고 우리 이주 웃으니까 이쁘네. 서도국이가 그래서 반했나. 이주는 원래 이뻤어. 도국의 옆에서 점차 안정을 얻게 되는데요. 일단 저 술이 다 떨어졌는데 사올게. 그렇게 술을 사가지고 오는 두 사람. 당신 힘든 시기에 미안해. 애들 때문에 정신없지. 우리 기분 풀어주려고 일부러들 그러는 거잖아. 덕분에 웃는 거고. 우리 꼭 행복해지자. 그 사이 어벤져스들은 뭔가를 꾸미고 있었는데 한은주 회장의 건강 문제로 아들에게 갑자기 경영권이 넘어가면서 얼마나 부침이 많았었냐. 와, 수진 씨 완전 똑똑하시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바로 다가올 주주총회를 위해 발벗고 나선 것이었죠. 여기 그 목록이요. 고마워요 다들. 에이, 뭘 정색하고 그래요. 별것도 아니고. 얼마 후 교도소를 나오는 한 남자. 좋았네. 바로 정혜의 내연남이었던 동수였는데 조동수 씨. 그를 빼낸 건 바로 도국이었고 합의금도 내드렸는데 그래서 빨리 나오신 것 같아. 알고 싶은 게 뭔데요? 이정혜에 대한 겁니다. 자세히 형님 덕분에 옛 애인의 이름을 듣게 되네. 애인이요? 거기까지. 나한테 해준 돈값 거기까지라고. 그럼 미래를 미리 사시는 건 어떻습니까? 그렇게 도국은 자신의 편이 돼달라고 제안하죠.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그 시각 주주 목록을 보던 이주는 낯익은 이름을 발견하는데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 주식을 4.9%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이름이... 왜? 아는 사람이야? 그건 바로 친엄마의 이름이었고 가서 만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어디 산대? 여보세요? 거기다가 주소는 제이미 쿠킹 스튜디오였는데요. 이주 씨가 뭐 때문에 만나자고 하실까? 하늘금융 주식을 꽤 많이 가지고 계시던데요. 나한테 묻고 싶은 게 뭔지 맞춰볼까요? 이정혜 대표한테만 쓰는데 힘이 돼줄 수 있냐는 거죠? 그녀와 대화를 하면 할수록 심증은 확신이 되어가죠.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선생님 같은 분이 왜 나를 돕고 싶다고 했을까? 화재로 남은 상처를 왜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을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맞아요? 혹시 선생님이 내 친엄마예요? 맞군요. 이내 지원은 자신이 나타날 수 없었던 이유를 말해주는데 화재 사고가 있었을 때 난 6개월 동안 혼수 상태였었어. 아버지가 넌 이미 죽었다고. 그런데 몇 개월 전 뭐라고요 아버지? 네 아이 죽지 않았다. 고아원에 데려다 주었었어. 그럼 정원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임종을 앞둔 아버지에게 이주의 소식을 듣게 됐던 것이었죠. 네가 내 딸 정원이라는 걸 알게 된 건 얼마 되지 않았어. 이주는 꿈에 그리던 엄마를 만났지만 알고 나서라도 바로 말했어야죠. 자신이 없었어. 이제 와서 나타나도 될지. 이내 그간 서러웠던 감정을 쏟아내는데요. 그 꽃그림을 줬을 때 너무 기뻤었어. 넌 나의 전부였어. 정말 미안해. 내가 널 지키지 못했어.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에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지죠. 그때 주주 명단을 보고 지원을 찾아온 정혜가 이 모습을 보게 되고 분명히 죽었댔어. 어떻게 둘 다 살아있어? 조동수 어떻게 어떡하지? 저것들이 힘을 합쳐서 날 끌어내리려고 하면 그리고 그 순간 대표님 김비현입니다. 운재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오는데 저 한운재 회장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이주 씨에게 도움이 될 방법을 찾던데 어떻게 할까요? 절 좀 도와주셔야겠는데요. 한편 집으로 돌아온 이주는 도국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는데요. 당신 괜찮아? 아직 실감이 안 나. 실은 나 조동수 만났어. 그래서 뭐라고 하는데? 자기한테 불리할까 봐 입을 안 열더라. 그럼 방법이 없다는 거야? 그건 이정혜한테 달렸달까. 그러는 사이 김변은 운재를 불러내고 알아 김변 방법이 있다면서 와 말을 안 해주는데. 그게 죄송합니다 회장님. 어이구 야 이 뭐야. 그렇게 운재를 납치한 정혜. 주식 양도서예요. 사인하세요. 사인하면 우리 진웅이랑 이주는 살려줄기가. 그거에 아버님이 하시는 거에 달렸죠. 하지만 운재는 계약서를 찢어버리고 마지막까지 저항해보는데 니부터 지옥불에 처넣을기다! 잘 감시해. 절대로 아무도 들이지 말고. 그리고 다음날 정혜에게 동수가 찾아오는데요. 이정혜 씨. 누구? 엄마 아는 사람이야. 김 실장, 유라 좀 데려다줘. 이내 동수는 찾아온 용건을 말하는데 누가 널 찾아왔더라? 그때 그 화재 사건에 대해서 묻던데? 네가 나한테 사죄했냐고 묻더라. 어쩌고 다니길래 뒤를 밟히고 그러는 거야? 지금 일을 그따위로 한 게 누군데? 그때 그 여자랑 딸 둘 다 안 죽었어. 아니 건물이 다 불타버렸는데 어떻게? 일 한 번 더 해. 그 딸에 죽여줘. 이번엔 확실히. 그리고 얼마 후 한울의 주주총회가 열리고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혜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총회에 참석해 주신데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안건은 진웅 회장의 해임 안건이었는데요. 먼저 반대하시는 주주분 계십니까? 정혜가 회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혹을 제기하는 이주. 복귀 불가능한 이유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배우자가 경영권을 넘겨받는 것에 대한 합당한 이유는요? 하지만 정혜는 이들의 의견을 모두 묵살해버리죠. 정혜! 그런데 그 순간 문제가 총회장에 등장하고 내 아들이 동의했는지 모르겠지만 대주주인 나는 동의하지 못하겠는데. 사실 운재를 꺼낸 건 김 실장이었는데요. 김 실장님이 지하창고 열쇠는 왜요? 여기 항상 있었지 않습니까? 어디 있죠? 그게 지하실엔 아무도 못 가게 하라셔서. 실장님 자리를 비운 겁니다. 그 사이에 내가 내려간 겁니다. 김 실장? 이내 운재는 자신이 정정하단 사실을 주주들에게 알리죠. 내 이침이라고? 이건 네가 다 조작하는다! 조작이라뇨? 증거가 있습니다. 이미 법원에서 다 검증했고요. 검증? 네 멋대로 만든 진단서에 뭔 놈의 금쪽이고! 그리고 이주에게 힘을 실어주는 운재. 나는 내 지분 전부를 내 첫째 손녀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이 소식은 곧 유라에게도 전해지고. 아, 네. 오 실장님. 글쎄 주주총회장에서 손녀에게 경영권을 넘기신다고요? 우리 회사 일하던 사람도 아닌데 그건 좀. 여러분은 왜 경영자의 가족이고 지분이 많으면 당연히 경영에 참여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전문 경영인에게 한우를 맡길 계획입니다. 이주의 폭탄 선언에 장례는 술렁이는데. 한이주 씨 의견에 동의합니다. 전 이지원이라고 합니다. 꽤 오래전부터 한우의 행보를 지켜봐온 주주죠. 유정혜 씨와는 그리 좋은 인연이라고 할 순 없지만요. 이지원이라고 살아있었네. 그녀를 기억하고 있는 운재. 정말 다행이야. 나는 문제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내 욕심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혔던 일이 참 많았다는 걸 이제 이 나이가 돼서야 깨닫습니다. 염치 없지만 믿어주십시오. 그렇게 주주들의 마음을 돌리는 데 성공하죠. 잠시 후 계획을 망친 정혜는 진웅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저 회사에 문제가 좀 생겼어요. 주주총회에서 당신 아버님이 가진 지분을 이주한테 다 주겠다고 하지 뭐예요? 지가 뭐라고 당신 자리를 두고 그딴 소리를 하는지. 그렇지. 바로 당신이 어떻게든 찾으려고 했던 건데. 네? 그게 무슨. 내가 당신 속을 모를 줄 알았어! 그렇게 진웅은 더 이상 정혜에게 속지 않았죠. 당신들. 최비서. 네, 회장님. 오늘 주주총회 첫 번째 안건이 뭐였다고 했지? 한진웅 회장님의 해임이었습니다. 그건 이주 때문이었어. 그냥 뒀으면 이주가 회사를 다 먹을 기색일 수. 당신이 먹는 것보다야 낫지. 이주는 내 자식이니까. 게다가 직접 친자 검사까지 끝낸 후였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혹시 몰카예요? 그렇게 유라까지 모든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럼 넌 지금 이 상황이 장난 같아 보이니? 이주가 진웅의 애인가? 이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나? 전 몰랐어요. 당신도 그래요. 뭐가 그렇게 당당해요? 혼외자 있는 게 뭐 자랑이라고. 뭐? 결국 정혜를 쫓아내는 진웅. 당장 나가. 여보, 내 말 좀 들어봐요. 저 뭐야, 당장 끌어내. 그렇게 정혜는 짐도 챙길 새 없이 내쫓기는데요. 꿀이 아주 가관이시네. 이제 속이 시원하니? 왜 우릴 죽이려고 했어? 하지만 뭐? 그녀는 반성 따윈 전혀 없었고. 하다하다 이젠 사람을 좀 뭐라. 증거는 있고? 내가 찾을 거야. 그냥 쫓아내고 말다니. 아버진 당신한테 남은 정이 있나 봐. 맘대로 해봐. 어디. 그날 밤 갈 곳이 없던 정혜는 동수를 찾아가고. 너 이래가지고 그 돈 나한테 줄 수 있겠니? 그까 푼돈 가지고. 전하 이정혜가 어쩌다가 저렇게 됐냐. 정혜가 빈털터리가 된 걸 눈치챈 동수는 도국에게 붙기로 하는데요. 3억 준대는데 한 2주 안에 죽여주면. 자연 얼마 줄래? 도청기. 송금입니다. 받기로 한 금액에 두 배 드리죠. 그리고 며칠 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고 참말로. 한진웅 회장이 네 친아버지였다니. 도국의 식구들도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죠. 누가 아버지 받아들일 수 있겠나?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회사 일엔 관여하게 될 것 같아요.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는 쪽으로 하려고요. 너희 집 식구들 말고? 네. 꼭 가족끼리 회사를 운영해야 한다는 법은 없으니까요. 그런 이주의 말은 정욱의 자격지심을 건드리고. 가족끼리 경영을 하란 법은 없어. 어디서 건방지게. 네. 말씀하신 계열사 대표들 동향을 좀 알아봤는데요. 차윤호 여사님께 접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한테요? 서영균 사장님 댁에선. 둘 중 어떤 자제분을 후계자로 생각하고 계신지요? 우리도 지켜보고 있답니다. 충분히 논의한 후에 남편과 저는 같은 아이를 지지할 생각이에요. 대놓고 얘기하시진 않겠지만. 다들 알고 있죠. 어머니의 친아들은 서도국이라는 거. 정욱은 후계 전쟁에서 밀릴 위기에 처하자 유라를 이용해 판세를 바꾸려 하는데요. 이제 한유라 씨 입지는 더 줄어들겠네요. 어쩌면 서로 처지가 바뀔 수도 있겠고. 한유라 씨는 남의 집에 얹혀 사는 듯한 기분 느껴본 적 없죠. 난 알아요.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그 시각 그림을 정리하던 이주는 아쉬움을 토로하는데. 이정희가 해외에 판대 그림들 있잖아. 꼭 찾고 싶은 그림이 있는데 수소문에도 안 나오더라. 어떤 그림인데? 얼어붙은 봄이었어. 그땐 내 인생이 영원히 겨울일 줄 알았거든. 당신한테도 보여주고 싶었는데. 우리 이제 같이 봄을 맞을 수 있잖아. 이내 도국은 이주와의 미래를 그리고. 혼인신고. 뭐?
뭐야? 왜 이렇게 놀래? 하지만 시간이 별로 남지 않은 이준은 걱정이 앞섰죠. 아직도 뭔가 불안한 거야? 그래, 하자. 이제 다 끝났다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겠죠, 그 두루. 우린 반격을 날려야 하는 거고요. 그렇게 정욱은 유라를 이용해 자금줄을 만들려 하고 숨겨놓은 그림들을 팔아야죠. 갤러리 대표 자리도 곧 잘릴지도 모르는데 그 전에 그림값은 챙겨야 하지 않겠어요. 태자 호텔에 있는 당신 방 당분간 내가 좀 써도 돼요? 서로 도와야죠. 서로 필요한 파트너일 때까지만요. 들어요. 어째도 말라가네. 그런데 그때 이후 유라는 임신한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에 이 소식을 정혜에게 알리고 나 임신했어. 서정욱은 알고 있어? 이태자 회장 자기 손주들한테 끔찍한 거 모르니? 정혜는 유라를 빌미로 다시 신분 상승을 노리지만 근데 엄마 한희주가 아빠 친딸인 거 엄만 몰랐던 거 진짜 맞지? 설마 너도 엄마를 의심하는 거야? 정혜에 대한 유라의 믿음은 점차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날 밤 동수는 정혜를 만나는데요. 성금을 달라고? 업계 룰인데 절반은 줘야죠. 네가 그 돈을 한꺼번에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게 동수가 그녀를 도발하자 선진 작가라고 들어는 봤지? 그 작가 미공개작이 있어. 이정혜랑 조동수? 조동수한테 도청기를 붙였어. 분명히 어떤 일이든 버릴 테니까. 그러고 보면 이정혜 큰돈이 필요할 때마다 어떻게든 선진 작가의 그림을 구해오곤 했습니다. 잠깐만. 이내 이준은 그림의 진품 여부를 의심하는데 그러니까 위작이란 뜻이지. 선진 작가의 작품을 구해오는 게 아니야. 만드는 거지. 뭐? 네? 어딘가에서 위작 작가가 그림을 그리고 있을 거야. 아니요. 그건 아가씨가 틀렸습니다. 선진 작가가 그린 겁니다. 확실히. 위작이 확실해. 내가 줬던 선진 작가 그림 세부 감정 맡겨봐. 한편 유라는 정욱에게 임신 소식을 알리는데요. 보이는 대로예요. 나 아이 가졌어요. 내 애는 맞고요? 당신 아이 맞아요. 하지만 정욱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고 잘했어요 유라씨. 정말이에요 그 말? 가족이 생긴다는 건 당연히 좋은 일이잖아요. 사실 정욱은 유라의 임신을 후계자 경쟁에 유리한 패로 쓸 생각이었죠. 어쩐 일이냐? 조용히 드릴 말씀도 있고 해가지고. 바로 손주 소식을 알리는 정욱. 유라 씨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 굳혔어요. 지키기로. 어려울 수도 있다. 네 할머니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가족을 버릴 순 없잖아요. 아버지도 절 버리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지금 손님이 와 계시는데요. 손님이요? 그 손님은 바로 동수였고 누구시죠? 여기 마음대로 들어오시면 안 되는데요. 뭐? 내가 네 엄마랑 꽤 오랜 사이야. 내가 그때 애를 낳았어 봐. 딱 너 정도야. 무슨... 네 엄마 친구한테 예의를 좀 지켜. 어?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네가 아는지? 나 몰래 애를 낳았어 봐. 어쩔 뻔했어. 저 애가 내 성격 잘 아는데. 그렇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떠나는 동수. 그의 말에 촉이 발동한 유라는 운제를 찾아가고 궁금한 게 있어서 찾아왔어요. 조동수라는 사람 누구예요? 네가 그 남자를 어떻게... 질이 안 좋아 보이던데. 네 엄마가 진홍이 만나기 전에 만나던 남자라고 들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네 엄마 내가 반대해서 네 낳고 나서 진홍이랑 결혼한 거 알지? 그때 그 남자 시켜서 이주랑 그의 엄마 죽이려고 했다 카더라. 그게 네 엄마 진짜 모습이다. 결국 합리적 의심이 든 유라는 폭주하기 시작하죠. 그럴 리가 아니라는 거 확인만 하려는 거야. 이내 동수가 사용한 손톱깎이로 유전자 검사를 해보는데요. 한편 김 실장은 이주의 말대로 선진 작가의 작품을 감정받는데 가려진 쪽 아닌 쪽 색이 똑같죠. 그럼 이 그림은 위작이라는... 근데 참 희한해요. 작품은 정말 완벽한데. 그 시각 정혜와 만난 유라는 나 뭐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물을게. 한희주가 아빠 친딸인 거 정말 몰랐어? 나는 아빠 친딸 맞아? 유라야 넌 아빠의 친딸이야. 그렇구나. 그렇게 유라가 정혜의 거짓말에 실망하는 사이 네 오실장님 갤러리에서 연락이 오고 우리 갤러리
위작 판매 혐의가 있대. 한희주가 신고했다나 봐. 오 실장이 엄마 여기 있다고 경찰한테. 그렇게 정혜는 쫓기는 신세가 돼버리죠. 어디 나왔어? 출발해 빨리! 그리고 동수를 도청하던 도국은 선진 작가 그림 지금 받으러 가야 해. 이 주소로 가. 거긴 전에 할아버지가 있던 요양원이잖아. 택시 잡았어. 요양원에서 봐. 한편 유라는 동수가 친아버지임을 알게 되고 몰라 이제. 이주는 정혜가 말한 곳에 도착하는데요. 여기서 위작 작업을 하고 있었다니. 아, 어쩐지 이정희 동서는 다 깨고 있는데. 도국 씨는 어디쯤이지? 전 안의 상황을 좀 보고 오겠습니다. 그때 정혜가 이주를 발견하고 저게 또 여긴 어떻게 알고. 왜? 이내 정혜는 그녀를 없애버리려고 하죠. 받아버려. 지금 쳐버리고 바로 그림 가지고 나오자. 얼마에 팔리든 반은 줄게. 돈에 움직이는 동수는 곧장 실행에 옮기고 이주야, 피해! 그렇게 이주는 다시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요. 하지만 그 순간 도국이 정의 차를 막아서며 사고를 막아내죠. 이주야,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그럼 도국 씨가 나 지켜줬잖아. 난 너무 무서웠어. 그때처럼 넌 널 잃을까 봐. 도국 씨, 그게 무슨 말이야? 나를 또 잃다니? 이주는 도국의 말에 이상함을 느끼는데 그때 경찰이 도착하며 정혜와 동수는 체포되고. 이거 놔! 아가씨! 무슨 일입니까? 괜찮으세요? 괜찮아. 위작 작가는 찾았어? 네. 놔! 잠시 후 위작 작가가 모습을 드러내는데 나를 이놈들 놀라니까! 아, 가만히 좀 계세요 좀. 당신 알아보는구나. 그래, 내가 바로 내 선진 작가님이시다. 죽은 줄만 알았던 선진 작가가 살아있었던 것이었죠. 근데 선진 작가님은 산에서 돌아가셨다고.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었죠. 한편 동수는 이주모녀의 사기 혐의로 다시 조사를 받게 되는데. 그게 언제쯤 얘기인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공소시효 지난 지가 언젠데. 도박하느라 해외에도 자주 나갔던데. 범인이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합니다. 그때 지원이 들이닥치고 공소시효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야. 아니 그쪽은 누군데? 당신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 나를 내 딸을 죽이려 들어 어디 감옥에서 병원에서. 이내 동수는 불리해지자 이 여자가 시킬 거야. 미쳤구나. 나한테 덮어씌우겠다고? 그때 그 여자랑 딸 둘 다 안 죽었어. 멀쩡하게 살아있다고! 그렇게 정혜의 녹취록을 트는데요. 그 딸에 죽여줘. 이번엔 확실히. 아니야. 조작이야. 저거 다 조작이라고! 이정혜 제목 더 있습니다. 작가가 X처럼 조작해 몸값을 올려놓고 그렇게 챙긴 돈이 수백억은 될 겁니다. 김 실장, 네가 뭔데 나서서 난리야? 내가! 선진 작가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내 옆에서 그동안... 그동안 이정혜가 저질렀던 횡령과 비자금 조성 등에 관한 자료들 오늘 중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러자 정혜는 동아줄을 찾기 시작하는데 우리 유라한테 연락하게 해줘요. 지금 상황 알면 가만히 안 있을걸? 하늘구명 감사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겁니다. 더한 갤러리 측에서도 자료 주기로 했고요. 그렇게 정혜는 처절하게 몰락하죠. 한희주, 너... 그리고 잠시 후 다친 데는 없니? 사고 소식에 신발도 짝짝이로 신고 온 지원. 괜찮아요, 저는. 다행이다. 이주는 엄마의 마음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고 이주가 많이 놀라서 오늘은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정신 좀 봐. 미안해요. 다음에 이주랑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이후 집으로 돌아온 이주는 아까의 일을 물어보는데 아까 한 말은 뭐야? 그때처럼 날 또 잃을 순 없다고 한 거. 그냥 한 말이겠지. 경황이 없었잖아. 도국은 뭔가 숨기는 듯 했죠. 피곤하네. 그만 씻자. 하지만 그때 물잔이 떨어지고 내가 해. 내가 할게. 괜찮아? 어디 봐. 이내 이주는 도국의 손목에서 자신과 같은 날짜를 발견하는데요. 손목에 뭐야 그거? 뭐가? 이거 보여? 보이는 거지? 그럼 이제껏 모른 척했던 거야? 도국이 여태껏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그녀. 그럼 당신도 나처럼 돌아온 거야? 1년 전으로? 결국 도국은 모든 사실을 알려주는데. 맞아. 돌아왔어 나도. 당신처럼. 어떻게? 그날 당신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날 당신 차와 내 차가 충돌했어. 내 차와 당신 차가 충돌했다고? 정확히는 내가 당신 차를 받은 거야. 사실 이주의 사고는 정의 사주가 아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 다음은? 정신을 잃은 당신을 구하려다가 나도 쓰러졌었어. 깨어나 보니까 1년 전으로 돌아와 있었고, 어떻게든 당신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이 날 먼저 찾아와줬어. 그날 왜 얘기 안 했어? 이주 널 죽인 게 나라고 어떻게 말해? 하지만 평생 속고만 살았던 이주에게 이 일은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었고. 당분간 호텔에 있을게.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내가 나갈게 그럼. 뭐? 당신은 안전한 곳에 있어야 돼. 제발 부탁이야. 결국 두 사람은 계약 없는 별거를 하게 됩니다. 주마등이란 거 본 적 없지? 난 봤다. 근데 놀라운 건 하나도 없는 거야. 글쎄, 붙잡고 싶은 순간이 말이 돼? 살면서 행복했던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잖아. 그때 말을 했었어야지. 그 시각 정혜를 버린 유라는 앞만 보고 달려가기 시작하는데. 뉴스마다 난리더군요. 이정혜 구속 관련 기사. 상관없어요. 이제 더 엮이면 우리만 손해죠. 근데 나 언제까지 호텔에 둘 거예요? 내가 안정적이어야 우리 아이가 잘 자라죠. 그때 정욱에게 연락이 오고. 뭐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보죠. 그렇게 잠시 후. 얼마나 다쳤답니까? 3층 높이에서 떨어졌다는데 안전 난간도 보호망도 설치가 안 된 상태였답니다. 아무래도 오늘 밤 안으로 사망할 것 같다고 하는데. 아직 시간이 있다는 얘기네. 정욱은 갑자기 터진 현장 사고를 은폐하려 하죠. 죽은 사람은 말이 없잖아요. 보상은 하되 책임은 넘겨야죠. 지금 바로 업체에 연락하겠습니다. 빨리 하세요. 소독 냄새 맡기 전에. 그리고 다음날 정욱은 작업자의 부주의로 사고를 보고하는데.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본인이 안전관리 감독인데 정작 자신은 안이하게 행동하다 생긴 일입니다. 하청업체에서 조사한 걸로 끝낸다고요. 공사 중단하고 면밀히 조사해야 됩니다. 하루 공사 중단하면 손해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이내 정욱은 도국의 흠집내기라며 그를 몰아 세우는데요. 이거 보세요. 서정욱 부사장님. 저한테 감정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따지세요.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는 회사 일에 트집 잡지 말고. 그 시각 상처 입고 있는 건 유가족이었죠. 하시라고. 그때 장례식장에 나타난 재호. 뭐예요? 네? 아, 여기 아니네요. 뭔가 석연치 않았던 도국은 재호를 통해 상황 파악을 하고. 부사장님 말씀대로 어깨들이 진을 쫙 치고 있던데요. 뻔하잖아. 구린 게 있으니까 유가족과 말도 못하게 하는 거겠지. 이러면 접근할 방법이 없는데. 아니, 난 변비서에게 그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잠시 후 도나가 현장에 침투하죠. 김수철 씨 부인 되신 분 맞으시죠? 누구? 그리고 유가족을 빼내는 데 성공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우리 남편이 더 잘못한 거라 그랬어요. 서류 증거도 다 있다 그랬고요. 서류라고요? 저 혹시 그게 뭔지 보셨습니까? 한편 현재 상황이 답답했던 이주는 지원을 찾아가는데. 그때 서서방은 같이 안 왔어? 미안해. 내가 오바했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잠깐 떨어져 있어요. 저희. 왜 싸웠는지 물어봐도 돼? 그 사람 처음부터 저한테 너무 잘해줬거든요.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날 사랑해서가 아니라 미안해서 나한테 잘해준 게 아니었을까.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니? 세상에 어떤 남자도 불쌍한 여자한테 그렇게 하지 않아. 널 보는 서도국 씨의 눈빛, 행동, 그거 확실히 사랑이야. 이주는 과거 정혜에게 입은 상처로 도국의 사랑까지 의심했었고. 저도 세뇌됐었나 봐요. 그래서 무서웠어요. 나 같은 사람은 사랑받을 수 없는 건가 싶어서. 지원은 그런 이주에게 용기를 줍니다. 이주야, 너 혼자 그렇게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엇나가지 않고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게 누구 덕이라 생각하니? 네 덕이야. 네가 널 지켰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한테 더 자신감을 가져야지.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처음 들어보는 엄마의 따뜻한 말에 이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고. 엄마가 필요했었어요. 그냥 태어난 것만으로도 사랑받는 아이들 너무 부러웠어요.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럼 여태 못 해줬던 것들 다 해주세요. 그래, 그럴게. 같은 시각 유라는 정욱의 집에 인사를 가는데요. 그게 애들이 아이를 가졌다고. 계속 미룰 수는 없겠더라고요. 곧 유라 씨 배도 불러올 테고. 이게 참말이가? 아직 성별은 모르지만 잘 자라고 있대요. 손주 소식에 태자는 두 사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날 밤 이준은 도국과 마주치는데. 차 한잔 줄게. 뉴스 봤어. 괜찮은 거야? 어쩌다가 사망사고까지. 사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 일 더 깊게 건드리면 회사에 타격이 클 거야. 우리 가족한테도 상처가 될 거고. 그래서 아닌 걸 덮으려고? 도국 씨 아직도 모르겠어? 힘든 일일수록 공유해야 돼. 숨기는 건 배려가 아니라 더 큰 상처를 줄 뿐이야. 그런 이주의 말에 도국은 굳은 결심을 하고 다음 날 본부장을 불러낸 도국.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이번에 사고로 사망하신 김수철 씨 자료 제게 주시죠. 그건 죄송합니다. 제 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김수철 씨 부인 임신 중입니다. 만약에 그분께 잘못이 없다면 최소한 태어날 아이에게 자기 아빠가 만취해서 본인 실수로 떨어져 죽은 사람으로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그녀를 설득해 위조 서류를 입수하는 데 성공하는데요. 감정 결과 사인이 고인의 필체와 다릅니다. 뭐라고? 업체에선 당일 아침까지 술을 마셨다고 했는데 그런 사실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그림을 그린 게 서정욱의 아이디어고요. 그러면서 본부장에게 받은 정욱의 비리내 역을 내밀고. 어떻게 정욱이가 그런... 이렇게까지 했을 줄은 나도 몰랐구나. 네? 정욱이가 계열사 대표들 만나가 돈 뿌리고 다닌다는 정황도 장비수 통해서 알고 있었다. 그럼 할머님도 알고 계셨던 거구나. 고마워. 당신 덕분에 어려운 얘기 할 수 있었어. 이내 도국은 이주에게 또 하나의 비밀을 털어놓는데요. 내 방에 들어가면 문이 하나 있어. 그 문을 열면 당신이 찾던 게 있을 거야. 문을 열자 그곳에 걸려있는 이주의 그림들. 꼭 찾고 싶은 그림이 있는데 수소문에도 안 나오더라. 어떤 그림인데? 제목이 호러붙은 봄. 이게 왜 도국 씨한테. 그리고 다음날 태자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철 씨의 죽음은 전적으로 시공사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후 진심으로 사죄하며 사건을 바로잡기 시작하는데요. 유족분들 찾아뵙고 사과와 보상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여기 서도국 부사장이 맡아서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정욱은 후계자에서 완전히 밀려나고. 그럼 서정욱은 나가린 거야? 잠시 후 경찰에게 체포되는 정욱. 그리고 그날 밤 도국은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당신 그림은 봤어? 근데 그게 어떻게 도국 씨한테 있어? 내가 당신을 처음 알게 된 게 그 그림 때문이었으니까. 회귀하기 전 이주의 그림을 보고 한눈에 반했던 도국. Man, how'd you like the painting? It's like spring has frozen over. Yeah, yeah, you know, I think you're right. The name of this painting is Frozen Spring. 이름 없는 작가가 그렸다는 그 그림에 빠져서 결국엔 사버렸어. 작가를 찾다가 당신인 걸 알게 됐고. 하지만 그녀는 세혁과 결혼한 직후였고. 그런데 저축은행 인수 축하 파티에서 당신을 봤을 땐 화가 나더라. 당신을 그렇게 대하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그걸 감내하고 있는 당신에게. 한희주 씨가 그 사람들 대변인입니까? 그야 가족이니까요. 그렇게 돌아가다가 사고가 났고. 그리고 시간이 돌아온 거야? 그렇게 1년 전으로 회귀한 도국은 그때부터 이주를 지켜왔는데요. 그래서 왜 내 제안을 받아들인 건데? 깨달았으니까 내가 이미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이내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다시금 확인하죠. 내 마음이 다시. 그런데 그런 두 사람에게 장애물이 있었으니. 당신도 알고 있지. 이 숫자 더 진해지고 있는 거. 바로 사고 날짜가 다가올수록 진해지는 숫자. 나 사실 당신이랑 가봤으면 하는 곳이 있어. 불안했던 이준은 다시 무당을 찾아가고. 저희에게 1년이란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시간을 무사히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그런데. 죽어야 할 사람은 하나인데 둘이 죽었네. 그래서 뒤틀린 거고. 저 그럼 만약 한 사람이 죽는다면 나머지 한 사람은
살 수 있습니까? 도국 씨. 아니, 함께 살 방법을 생각해야지 누구 하나 죽을 생각부터 합니까? 함께 살 방법이 있단 뜻인가요? 글쎄요. 허나 나라면 불안해하느니 하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결국 이준은 더 이상 걱정하지 않기로 하죠. 그렇게 하자.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뿐이잖아. 주어진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 그리고 운명의 그날. 다들 음식 차리고 있어. 난 놀고 있고. 잘 됐네. 맛있는 거 많이 먹어. 알았어. 많이 먹고 당신 것도 싸갈게.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이주. 제 것부터 먹어봐요, 언니. 그런데 그때. 뭐야? 왜 그래? 아니 갑자기 속이. 이준 너 설마? 세연이 임신 아니에요? 뭐? 임신? 이주에게 좋은 소식이 찾아오고. 이내 그 소식을 도국에게 전하는데요. 왜 그래? 괜찮아? 나 방금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상상을 했어. 뭐가 그렇게 빨라? 나 어떡하지? 나 지금 너무 행복해. 믿기지 않을 정도야. 우리 오늘이 그날이잖아. 이런 날 이런 소식이 왔다는 건 좋은 신호일 거야. 그렇지? 그렇게 걱정과 다르게 무사히 그날은 지나가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야? 부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댁 근처 카페인데 잠깐 나오실 수 있으세요? 재호의 부름에 잠시 외출하는 도국. 큰형님이 교도소에서 제도를 하셨답니다. 뭐? 병원에 실려갔는데 사라지셨다고. 이내 도국에게 불길한 예감이 스쳐가죠. 부사장님! 부사장님! 도국은 곧장 집으로 향했지만. 이주야! 이주야! 이주는 이미 사라진 후였는데요. 조금 전 이주는. 부사장님 수고하셨어요. 도국이 나간 뒤 무심코 문을 열었다 괴한에게 납치되었고. 어디서? 이내 재호가 CCTV를 확인해 보는데. 어? 화면에 찍힌 괴한의 모습. 봤어? 서정욱이지? 아닌데요. 다리가. 그런데 유주얼 서스펜스급 반전이 드러나고. 왜 말이 없어? 다리가 멀쩡합니다. 큰형님이. 정욱은 도국의 죄책감을 부추기기 위해 연기를 했던 것이었죠. 그 사이 납치된 이주가 깨어나고. 얌전히 있어. 도국은 휴대폰 위치 추적을 이용해 이주를 쫓는데. 그때 그 행사장 쪽 방향. 2023년 7월 20일 오후 5시 50분. 그때와 같다. 운명의 장난인 건지 1년 전 회귀했던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안 돼. 이번엔 내가 막을 거야. 내가 뭘 하려는 건지 궁금하지 않아? 너 서도국을 가장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봤는데 그건 아마 사랑하는 한희주 씨를 잃는 거겠지. 정욱은 도국에게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복수를 할 생각이었고. 에이씨 진짜. 이주는 정욱이 한눈을 파는 사이 손목에 줄을 푸는 데 성공하죠. 그녀는 이내 정욱을 공격하는데. 갑작스러운 공격에 정욱은 결국. 네 남편 얼굴도 못 보고 죽고 싶어? 이주를 기절시켜버리고. 이주야 무사해 제발. 때마침 도국이 그곳에 도착하죠. 이주야 정신 차려. 이주야 괜찮아? 정욱은 계획이 틀어지자 칼로 도국을 찔러버리는데요. 오랜만이네 동생. 그리고 정신을 차린 이주가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 도국씨! 도국씨! 어떻게 동생한테 이런 짓을 해! 그럼 너도 죽든지. 그렇게 정욱이 이주까지 해치려던 그때 도국이 필사적으로 그를 막아내죠. 나도 이주도 안 죽어. 꼭 살아남을 거야. 그러니까! 형도 살아서 죄값을 받아. 하지만 그 순간 도국씨 트럭! 1년 전 그 사고처럼 트럭이 다가오는데 다행히 세 사람을 피해 지나가며 죽음은 피할 수 있었는데요. 사라졌어. 사라졌어 도국씨. 이제 다 끝나고 왔지. 그런데 그때 부상을 입은 도국이 쓰러지고. 그렇게 잠시 후. 선생님, 저희 애는 어떤가요? 출혈이 좀 심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지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코마 상태에 빠져버린 도국. 좀 먹어. 너 요 며칠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도국 씨가 저렇게 있는데 제가 어떻게. 도국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건 내가 할게. 넌 네 뱃속에 아이 생각해서라도 어서 먹어. 그러는 사이 정욱은 아직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고. 이 모든 게 다 도국이 탓이라고 생각했었던 거야? 다리는? 다리는 어떻게 된 거냐? 계속 치료했었어요. 다리가 멀쩡해지면 아버지가 절 쳐다봤겠어요. 살아남으려면 불쌍한 척 연기라도 해야죠. 정욱은 다리가 아닌 마음이 망가진 상태였죠. 다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버리지만 않으셨어도 제가 이렇게까지 될 일은 없었다고요. 내가 네 어머니를 버렸다고? 그럼 아니에요? 삐뚤어진 아들을 더는 볼 수 없었던 영규는 숨겼던 진실을 알려주는데, 사실 가족을 버린 건 자신의 친모였고. 다른 남자가 생겼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이랑 더 살 이유가 없네요. 정욱이는 당신이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아 두고 갑니다. 이에 정욱은 뒤늦게 후회의 눈물을 흘리죠. 선생님,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 한편. 무슨 일이죠? 태자그룹에서 이 방엔 더 이상 지원이 없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이봐요! 아... 그렇게 갈 곳이 없어진 유라는 본가로 밀고 들어오는데. 저 여기서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핏줄이 끊는다고 끊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이 집 아이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져주셔야죠. 한준아 씨가 그런 말 하니까 웃음네. 도움 안 된다고 엄마랑 연 끊는 거 그쪽 아닌가? 이내 태자는 들어오는 조건으로 친자 검사를 하자고 하고. 정욱이 아가 맞는지 검사하자. 당연히 정욱 씨 아이죠. 이건 지금 저를 모욕하시는 거예요. 다른 집이면 그렇지. 근데 한유라 씨 댁은 그런 일이 없지 않잖아? 그래, 네 웃잘 끼고. 그 시각 진웅은 뒤늦게 지원을 찾아가는데요. 안 만나줘도 할 말 없을 텐데 고마워. 나도 망설였어요.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어떻게 딸을 곁에 두고도 모를 수가 있어요. 우리 이주가, 우리 딸이 평생 당신 곁에서 자식으로 있었는데 어떻게. 그를 원망하는 지원에게 진웅은 기회를 달라고 하죠. 당신이랑 이주한테 다 갚을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할게, 평생. 그리고 며칠 뒤. 도국 씨 잘하고 와. 도국은 두 번째 수술에 들어가는데. 도국 씨, 난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돌아온 이유를. 당신을 만나서 난 나를 알게 됐어. 누군가 내게 삶을 돌려준 건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삶을 살아보라는 뜻이었을 거야. 당신이랑 하고 싶은 일이 많아. 그러니까 꼭 돌아와. 그러는 사이 도국은 과거 속을 헤매고 있었고. 기억은 사고가 난 그날에 다다르는데. 서로가 마주보는 순간. 안 돼. 신이 있다면 부디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저 사람 아무 잘못 없습니다. 제발 사랑받아 마땅한 그 사람에게 다시 한 번만. 두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맞닿게 되고. 사랑하길 원하는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삶을 돌려주십시오. 그러니 제발. 이내 도국이 깨어나는데요. 나 혼자 두고 어디 갔었어? 억울해. 두 달 동안 옆을 비운 적이 하루도 없었는데 이렇게 잠깐이면 사이에 돌아온다고? 당신 약 올리는 게 내 삶의 낙이니까. 못했어 정말. 그런 와중 세혁에게 새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 최줄이라고 합니다. 결혼을 전제로 집에 인사까지 시키는 세혁. 아가씨, 다음 주에 시간 어떠세요? 같이 백화점 안 가실래요? 백화점이요? 왜요? 아이, 저희 결혼하는데 아가씨 가방 하나 해드려야죠. 그런데 그때 화목한 분위기를 깨는 불청객이 등장하고. 뭐야 한유라, 네가 어떻게 여길. 유라야. 너 임신했니? 애 아빠는? 누군데? 네 오빠. 뭐? 그렇게 세혁은 제대로 똥을 밟게 됩니다. 오빠 쟤랑 잤어? 아니죠? 미안해요 주리씨. 이봐요 주리씨, 주리야! 한편 감옥에 갇힌 정혜는 복수를 꿈꾸지만. 한희주는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더라. 그렇겠지. 우릴 이렇게 망가뜨려놓고 저만. 너무 분하지도 않니? 분하면 엄마 대신 복수라도 하라고? 왜? 안 돼? 그럴 거면 여기 왜 왔어?
나 돈 좀 줘. 돈? 그 집에서 못 살겠어. 내가 무슨 돈이 있어? 그러자 다시 정의를 팽하는 유라. 나 이제 여기 안 올 거야. 나중에 출세도 나 찾지 마. 너 그게 무슨 뜻이야? 나 지금 엄마 버리는 거야. 그렇게 정혜는 딸에게 두 번이나 버림받으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주는 행복한 일상을 마음껏 누리고 있었는데 오늘 바쁘니? 저희 혼인신고하기로 했거든요. 오늘 잘했다. 나는 이러다가 애 낳고 하나 했다. 엄마는 뭐 좋은 소식 없으세요? 얼마 전에 진웅 씨 만나서 제대로 헤어졌어. 네? 우리 얼굴도 못 보고 헤어졌잖니. 이제서야 마침표를 찍었달까? 그 시각 도국은 태자건설의 후계자로 발표되고 이번 달 말 임시주주총회에서 태자건설 사장으로 선임될 예정입니다. 어 선배 방금 매장에서 찾았어. 어 고맙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마치고 찐 부부가 되는데요. 그리고 이준은 도국을 위한 프로포즈를 준비했는데 근데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야? 같이 좀 갈 데가 있어. 그곳은 두 사람의 첫 만남 장소였고 안녕하세요 서도국 씨. 잠깐 앉아도 될까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내 도국이 그랬던 것처럼 스위트룸 키를 내미는 이주. 조용한 곳에서 마저 설명하고 싶은데요. 도국은 그런 이주가 마냥 귀엽기만 한데요. 사람을 앞에 두고 그렇게 웃어도 돼요? 아, 만나자마자 호텔방 키를 내미는 여자라니 엄청 흥미로워서요. 그래서 어떠실래요? 이내 그는 이주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런 당신에게 내 미래를 걸어볼까 하는데 제대로 된 프로포즈로 화답을 하죠. 그래도 되겠어요? 한이주 씨 나와 결혼해줘 이주야. 당연하지. 그렇게 두 사람의 진짜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데요. 그리고 시간은 1년 뒤. 뭐해 빨리 와. 행복한 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며 드라마는 끝이 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완벽한 결혼의 정석이었습니다.